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치러졌었던 2022학년도 수능 첫 번째 개정 수능이었잖아요. 우리가 문이과가 공통으로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치르게 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어땠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이 어땠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2023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같이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을 거야. 설마 안 풀고 듣는 거 아니지? 그럼 당연히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내 생각 과정과 쌤의 생각 과정이 얼마나 비슷한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항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쭉 같이 비교해 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전체적인 시험이 어땠다?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자라는 이야기 압축적으로 총평해서 먼저 한번 싹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2022학년도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땠어? 어려웠지, 어려웠지. 맞아.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어. 일단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의 큰 특징을 세 꼭지로 잡으면 첫 번째,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비문학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별로 안 어려웠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탁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도 낯선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세상에, 이육사의 초가는 쌤 처음 보는 작품이었어. 매우 멋진 우산 하나도 보면서 아, 잘생겼어 우산이? 이런 느낌 있잖아. 굉장히 좀 낯설고 길어진 문학이 출제됐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지문 7개 중에 우리가 이번 수능부터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줄어드는 시험이었었잖아. 근데 7개 중에 3개가 연계됐어요. 계산 때려볼까요? 이 얘기 내가 몇 달부터 했어. 쌤이 작년부터 EBS 연계가 50% 떨어지지만 종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 왜? 종전에도 7 지문 중에 몇 개 연계됐냐면 3개에서 4개 연계됐어. 근데 내가 애들한테 계산을 때려줬지? 얘들아 계산해봐라. 7개 중에 50% 떨어지면 3.5개. 3개 아니면 4개잖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년과 똑같이 EBS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출제가 됐었죠. 당연히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EBS 공부해야 해? 그리고 선생님이 짧아진 비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짧아졌다? 물론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숫자로 보여주는 게 훨씬 정확하잖아. 그래서 표로 보여주면 비문학 지문의 글자 수만 세봤어. 지문 글자 수만 6월 모의평가는 6,300자가 조금 넘고요. 이번 수능은 5,300자. 계산 때려보면 1,000자가량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등급 컷을 보시면 아, 어려웠지. 맞아. 우리가 어려웠다라는 건 항상 숫자가 보여주는 거잖아. 현재 이 표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려웠다.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가져가야 돼? 그지? 대박. 위에 표는 얘들아 화자 등급컷이고요. 밑에는 언매 등급컷인데 지금 등급컷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표점에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야. 대박. 우리가 언매를 왜 선택했어? 표점 때문에. 표준 점수가 언매에 선택했을 때 훨씬 표점에서 유리해. 그리고 등급컷도 더 낮게 형성이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맥스 차이 나봤자 얘 84, 얘 82, 2점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아예 테마 영상으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번 시험의 등급컷은 이랬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세트가 어렵기도 했고요. 두 번째, 9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컷이 98점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봤는데 너무 안 읽히는 거야. 게다가 하나 더, 선택 과목이 너무 어려웠어. 이번 수능 되게 선택 어렵지 않았어? 화작도 어려웠고 언매도 어려웠을걸? 많은 친구들이 선택에서 예열한 후에 공통으로 넘어와서 문제 세트들을 푸는데 예열에서부터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생각했던 선택 과목에 써야 되는 시간은 맥스가 15분인데 이미 나는 20분이 넘었어. 아이들이 굉장히 조급해진 상태로 앞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됐었냐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 띄워드린 표는 오답률 베스트예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거예요. 얘들아, 화작 우리 사실 쉬웠잖아. 화작 문제는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해봤자 정답률이 70%대의 문제인데 세상에 얘들아 이거 정답률 아니라 오답률이야? 그럼 정답률로 환산해볼까? 28% 엄청 썰렸단 얘기야. 화작에서 아이들 진짜 많이 틀렸고요. 뭐 난리가 났죠. 정답률 23%, 28%, 30%, 30%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오답률 베스트를 보시면 아, 내가 진짜 평가원의 트랩에 걸린 어려운 문제를 틀렸구나. 혹은 내가 뻘짓해서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역별로 한번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 독서. 이 독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판가름하던 독서. 그 독서의 짧아진 지문 길이에요. 얘들아, 옛날에는 우리가 2019학년도 수능만 보더라도 지문이 너무 길었어. 지문이 막 압도적으로 길어서 우리 애기들이 뭐 어떻게 다 읽어? 시험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읽고 어떻게 다 풀어? 막 이랬거든? 근데 이번엔 다 읽었어. 다 읽었는데 틀린 거죠.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들을 보통 킬러 문제다. 국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정답률이 80% 이상, 90% 이상 되는 거 쉬운 거 먹으라고 주는 문제. 근데 정답률이 70% 이하. 선생님이 등급 변별하는 문제다라고 수업하는 내용도 다 그런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들인데 세상에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총 12문제야. 얘들아, 독서 몇 문제 출제돼? 17문제. 17문제 중에 12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린 킬러 문제야. 결국에 지문의 길이와 변별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 아, 눈깔 맞추기로 문제 풀면 썰리는구나. 결국에는 씹어야 돼. 필자가 원한 게 뭐야? 결국 이 글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내용 읽고 넌뭐 생각해야 돼? 라고 한번 내 걸로 소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친구야.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등급이 갈리게 문제를 출제한다. 라는 평가원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문항별로 가볼게요. 1번에서 3번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해. 6월에 나왔었던 독서 지문. 이 1번에서 3번 세트는 2022학년도 신유형이었죠. 이 신유형에서 6월에는 독서론이 나왔어. 아, 특정 독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방식은 이런 이런 방식이 있어. 라고 나왔었고요. 9월은 독서 일지가 나왔어. 나이책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 라는 독서 일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문은 독서론, 2, 3번에 보기는 독서 일지. 융합한 굉장히 예쁜 세트였어요. 4번에서 9번 가나 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의 입문 지문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쓱 글을 읽고 나면 문제 풀때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인데 이 말이 왜이 말이지? 이렇게 되는 선지에서 답이 잘안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의 고난도 문항은 8번 문제였어요. 8번 문제의 그 신유형, 굉장히 신유형이었는데 해결과 나의 글쓰기가 가상의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보기에서의 해결의 입장이 되게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이거를 보기를 보기대로 독해하지 않고 싹 날리고 나서 지문에서 비슷한 워딩을 찾아서 오답을 많이 골라서 틀렸었던 문제였습니다. 10에서 13번 경제 지문. 너무 불친절해. 얘들아, 진짜 불친절해. 환율 지문이었잖아. 아니지. 사실 아주 엄밀히 말하면 결국에는 어떤 국제 유동성으로 금 본이다가 금환 이 동시에 쓰이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거래할 때 메인으로 썼냐 이런 질문처럼 보여. 근데 막상 문제를 풀 때에는 환율과 국가 간의 관계 이걸 모르면 썰려.
이건, 이건데, 이 내용,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지문, 설명 줘야지. 선생님, 너무 나빴다고 생각해. 환율의 개념도 줘야 되고요. 수출 수입이 환율의 상황에 따른 수출 수입과 경상수지 설명 들어갔어야 되고요. 네 설명 없이 그냥 수출 수입 경상수지만 나왔어. 환율과 관련한 수출 수입의 경상수지 설명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율과 화폐 가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세 가지의 내용을 지문을 읽으면서 뽑아내서 추론할 순 있어. 근데 그 정도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큼을 시험장에서 추론 역대 나왔던 경제 지문 중에 가장 불친절한 지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13번 많이 들렸는데요. 11번은 시기별 구분을 끊어읽지 않아서 기니디 문제 있잖아. 시기별 구분을 끊어읽지 않아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거고요. 하나 더. 저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잘 구별할 수 있었어야 돼. 개념이 환율, 교차 환율,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전부 다 포커스가 다르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때 틀렸을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뭉쳐 읽어서. 마찬가지 지문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는 13번 문제. 이 13번 문제도 결국에 보기 내용은 지문과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읽어내기가 진짜 어려워. 하나 더 A와 B와 C국의 유기적인 관계,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만 보기에서 설명했는데 네가 문제를 풀려면 B와 C의 관계까지 추론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에 비해 되게 밀도 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 14에서 17번 기술 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면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짧아. 우와, 구평의 메타버스 같네 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휙 들어갔었는데 짧은 길이에 비해 굉장히 함축된 정보가 많았었고요. 15번, 16번, 특히 15번 문제는 지문에서 이야기한 순서와 실제 의미상은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눈으로 푼 거지. 그래서 틀렸어. 16번, 그림으로 정보 가공시키지 못해서 틀렸어. 자, 내가 지금 보여준 거 뭔지 알겠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고난도 문항은 결국에 평가원이 네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란 뜻이야. 그럼 결국에 네가 2023학년도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킬러 문제를 잡아야지.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하잖아. 우리 뭐 연습하냐면 입문지문 볼때 글쓴이의 주장 두세 문장 요약하는 거. 그리고 보기 볼때 지문과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파악하는 거 연습 계속하죠. 선생님이랑 경제 문제 풀때 개념들 뭉쳐 있을 때 뚝뚝뚝 끊어읽는 연습 계속하고요. 쌤이랑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 기술 지문, 과학 지문 읽을 때 쌤이 정보 가공하라고 이야기했었지? 선생님 지금 이 얘기한 거 전부 다 쌤이랑 단일비, 논구도, 한끗, 파일하면서 계속 1년 내내 하는 얘기야.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알잖아. 그렇지? 대박.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적용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럼 그럼 할수 있어. 선생님 지금 수능 끝나고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 지금도 아이패드에 또 연락이 왔어. 카톡이 뜨더라고. 정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연락을 해. 뭐 선생님 뭐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또뭐 인스타로도 연락이 오고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꾸지 못했던 대학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실기 볼수 있는 학교가 확 늘어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글을 되게 많이 올려주는데 난 그건 너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 아유 그럼 선생님 이 얘기 단일비 책 펴봐. 있어 단일비 책에. 농구독 책 펴봐. 있어 있어. 부록으로도 심지어 있어. 한끗 책 펴봐. 챕터 제목에 있어. 파일한 책 펴봐. 선생님은 늘 똑같이 늘 아이들에게 강조해. 근데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내 걸로 소화하는 건 결국에 본인이 한 거잖아. 그럼 너가 잘한 거야. 네. 그리고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이 얘기 같은 얘기 또 하겠지. 선생님이랑 우리 애들 1년 동안 이런 연습들 할 거야.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트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연습들을 1년 내내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학 한번 넘어가 볼까요? 7개 중에 3개 연계됐다 그랬잖아. 볼래? 현대시, 고전수필,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이 중에서 EBS 연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연계 방식이에요. 현대시는 그대로 출제될 수밖에 없죠? 네.
소설은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가 됐고요. 고전 시간은 이번에는 완전 특이해. 그대로 출제됐는데 원래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고전 시간은 이렇게 지문, EBS에서 여기를 가져왔으면 실제 수능에선 여기선 요만큼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이번 탐구가는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 7개 중에 3개가 연계였고 비연계 중에 논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썰었어요. 문학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으면 첫 번째 덩어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18에서 23번이 6문제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문제 풀때 시간을 좀 많이 뺏겼을 거야. 그래서 다지문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던 거죠. 네. 화작은 고려해야 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지엽적이야, 선지가. 선생님, 이건 해설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할게. 아이들 뭐 40번 문제 제일 많이 틀렸고, 이번에 이의 신청 가장 많았던 문항이었죠. 언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쁘지 않아? 아니, 6평에 고전 안 냈잖아. 그래놓고 수능에 또 냈어, 이야. 그것도 심지어 비문학 더하기 문법으로, 그쵸? 네, 여기에서 우리 아들 첫 번째 당황했을 거고요. 매체 문제에서도 41번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는 41번 문제가 매체에 포함된 문항이지만 실제로는 문법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놓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가 전체적인 이번 시험의 결이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의 방향성이겠죠? 네. 독서 지문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읽기 훈련생과 진행할 겁니다. 얘들아, 너이말 봤을 때이 생각해야 돼. 이 내용 봤을 때 이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은 이 문장 읽고 이런 생각했어. 라는 우리 아이들의 독해 과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잠시 후에 해설 강의 들으면서, 나 여기 밑줄 쳤는데, 쌤도 나 여기다 밑줄 쳤네. 아, 나이 문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쌤도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아, 나이 단락 읽을 때 이런 흔적 남겼는데, 쌤도 저 단락 읽을 때 이런 흔적을 남겼네. 여러분이 독해했을 때의 사고 과정과 선생님의 독해 과정을 비교해야 돼. 근데 애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 처음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읽어? 근데 듣다 보니까 쌤은 현강 친구들 발표 되게 많이 시키거든. 현강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와. 1%만 애들이 저렇게 잘하나? 나는 저렇게 못 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이널로 갈수록 정말로 선생님처럼 글을 읽고, 쌤처럼 밑줄을 치고, 형광 친구들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글이 정말 많더라고. 쌤이랑 우리 이 연습 계속 할 거야. 잠시 후 해설 강의 들으면서 비교해줘. 네. 이번 평가원의 발문을 두 세트만 살펴보면, 1번, 10번 봐봐. 위크를 바탕으로 할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출제자의 의도잖아. 이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야. 계속 쌤이 글 읽으면서 예측해. 결국에 필자가 뭐 때문에 이 말인지 생각해. 발문에서 드러나잖아. 답 찾으면서 질문 던지면서 글 읽으라는 거야. 또 하나 더. 다양한 관점 쌤 계속 이야기했죠? 2번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우면 스루해.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양한 관점이야. 그래서 가나지문 나오는 거야. 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지? 맞아. 발문도 볼래? 나아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역니은에 대한 이론 분석. 보기는 헤겔과 나아글쓴이가 나눈 대화의 일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리고 쌤이랑 우리 같이 연습할 건 글구조 분석지예요. 선생님이 현강 친구들은 사실 매주 글구조 분석지를 검사해. 나 말고 조교 쌤들이. 선생님 수업해야 되니까. 현강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제가 한게 맞나요? 라는 걸 쉬는 시간에 보여줘서 훅 보고 쌤 되게 글 빨리 읽으니까 이런 건 괜찮아. 아니야, 이건 이렇게 고쳐와. 아니, 검정을 줄이고 파랑을 늘려. 뭐 이런 이야기들한테 해주거든. 근데 인강 친구들 중에서도 얘들아, 게시판에 글 구조 분석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사진 찍어 올리는 친구들 너무 많아. 얼마나 이뻐.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너무 예뻐. 글 구조 분석지 인강 친구들도 쌤이랑 단일비 농구독 하면서 같이 연습할 건데 해서 이게 맞나? 고민이 될 때는 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조교쌤들이나 선생님이 답을 달아드릴게요. 문학은 EBS 공부해야죠. 왜요? 아우, 여기서 시간을 시험장에서 줄여야지. 선생님 별명 알지? 선생님 별명. 연민정. 연기 잘한다고 우리 애들이 붙여줬어.
선생님 별명 연민정이랑 평가원 막내딸.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써준 거. 이번에도 탐군가. 대박 났잖아. 애들이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었대. 뭐 탐군가라든지 거산호라든지 박태부. 정말 읽은 내용 다 생각나고 들었던 내용 다 생각난다고. 진짜 진짜 그런 글을 많이 남겼어. 그것도 너가 잘한 거야. 아, 그럼. 열심히 들었으니까, 열심히 복습했으니까 잘 기억났겠지. 그렇게 문학을 EBS 공부를 해놓으면 딱 시험장에 봤을 때 굉장히 빨리 풀수 있어. 너 모의고사 볼때 아는 지문 나오면 되게 빨리 풀잖아. 똑같은 거야. 내신에서 했던 거 나오면 훅훅훅 읽고 풀잖아. 그렇게 해서 킵한 시간을 비문학에 써야지. 안 그러면 지문의 길이는 짧아도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학을 같이 EBS 공부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할 거고요.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도 쭉 짚어줄 테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물론 선생님이랑 씹먹대, 씹어먹는 EBS 때 같이 진행하겠지만 중요한 건 학습 방법입니다. 현대시는 어차피 하나 비용계, 하나 연계로 나오기 때문에 낯선 시 독해 훈련할 거야. 선생님도 되게 많이 시키잖아. 빠른 독해. 중요한 문장 찾아. 이 문장 보고 생각해야 돼. 시험장에서 이런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연습 계속 하잖아. 이거 같이 진행할 거고요. 소설은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 연민정. 자, 그다음에 고전 시간은 전체 지문 공부하는 형태로 수업 시간에 모두 선생님과 함께 진행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결국에 7개 중에 3개는 연계인데 4개는 비연계잖아. 선생님이랑 기출 분석을 통한 EBS 비연계 대비 같이 진행할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문학은 일정 부분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걸 읽고 눈물을 흘려 막 너무 슬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가 슬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관적인 문학,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 바이 사람이 문학은 수능에서 출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판단하자라는 그 기준이 바로 기출입니다. 선생님이랑 기출 분석 같이 진행할 거예요, 문학. 네. 그리고 마지막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해야지. 그럼 그럼. 엄매 개념 정리해야 돼. 이번에도 우리 애기들 개념 정리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틀렸어. 그리고 화작도 문제풀이 연습할 거야. 선생님이랑 단일비 엄매, 단일비 화작.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들을 수 있게 선생님 되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이들이 딱 12월 중반부터 강의 들을 수 있게,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도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요 본격적인 어떤 문항들의 해설은 잠시 후에 문항별 해설 강의를 통해 같이 살펴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수능 공부는 너가 해야 돼. 아무도 시험장에서 너 대신 글을 읽고 너 대신 고민해주지 못해. 오롯이 80분 동안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해서 네가 답을 골라야 돼. 선생님이 널 도와줄 수 있는 건그 80분 동안 네가 생각하는 깊이가 이만큼 깊은 친구를 이만큼 생각하는 깊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만큼 생각할 수 있게 혹은 그 조금 넘게 생각할 수 있게 120점 맞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민과 생각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 쌤도 함께 한다는 거 알지, 얘들아? 네. 우리는 잠시 후에 문항별 해설 강의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냅다 듣지 말고 꼭 오답 정리하고 나서 강의 들으세요. 잠시 해볼게. 안녕!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국어학 강사 김유정입니다. 선생님이랑 우리 애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능 같이 한번 들어볼까? 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문의 길이와 지문의 난이도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실제 작년 시험에 비해서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이가 짧았죠.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이 약 1000자 가량? 야, 1000자면 진짜 대박인 거 엄청 많이 줄어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답률 70% 미만의 문항이 17문항 중에 12문항이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유가 뭐였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많이 거거거거거거거 걸렸던 이유는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독해 과정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들이 뭘할 거냐? 선생님이 글을 읽어가는 방식과 우리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혹은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봤을 때, 나이 생각은 했는데 이 생각은 못했어.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읽으시네? 라는 자신의 독해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용도로 이 해설 강의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선 4번에서 9번 세트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3번 세트 독서 지문은 사실 지문 자체가 굉장히 평이했었기 때문에 네, 이 지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4에서 9번 세트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었지. 근데 사실 6평 바나나보다는 쉽지 않았니? 그지? 6평 바나나보다는 조금 낫긴 했지만 그래도 글을 읽었을 때 한 큐에 훅 들어오는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수능 비문학 지문들의 특징이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싹 훑으면 두두둑둑둑둑둑 틀리게 문제를 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률 70% 이하의 문항이 그렇게 많지. 표면적인 것만 투르륵 툭 훑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글이 얼마라고자 하는 건지, 결국에 이걸 읽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우리 애기들 지금부터 4번에서 9번 세트 같이 가져가 볼 텐데요. 이 4번에서 9번 세트는 갑 플러스 나 지문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입문 지문이기도 했죠. 네, 선생님 놀랐어. 선생님 그 김민정 모의고사 3회에 내가 해계를 넣었거든? 이게 EBS 비연계인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계를 넣었는데 나도 놀라고 애들도 놀랐잖아. 우리 애들 막 시험 끝나고 글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다. 김민정 모의고사 3회에 있었던 게 해계 그리고 현대시 거산호 이렇게 있었거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파이랑 보너스 트랙에 이번 수능에는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에서 경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 개념들을 막 설명하면서 환율 이야기를 했거든. 나도 놀랐어. 평가원 막내딸 인정, 완전 애들 막 인증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치? 네, 대박이었어. 어쨌든 우리 입문지문 같이 한번 가볼게. 우선 가 더하기 나 지문이고요. 입문지문이잖아 얘들아. 어떻게 읽어야 돼? 가. 하나씩 주의사항부터 먼저 가볼까? 가 플러스 나 지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됐던 포인트 가볼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가 읽고 문제 풀기. 네가 해야 되는 사고가 단계가 있어. 제일 첫 번째 너의 단계는 가를 읽고 카에 걸리는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읽어야 돼? 나를 읽어야 되겠지? No. 가의 마지막 단락화 나 읽기. 선생님 뭐라 그랬어? 맞아 맞아. 선생님이 이 얘기를 6평 과정 이론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었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얘들아 가나 지문이 작년이랑 되게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 작년은 그냥 과거제의 가 장점, 나 과거제의 단점. 그냥 이런 식으로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거를 출제했었는데 이번 6평에 바나나 지문 봐봐 얘들아. 가 지문이 가지는 문제가 있었어. 물리적 바깥은 설명할 수가 없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나 지문이었고 그 가나의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리게 출제가 됐었어. 너가 나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가 지문과 연결지어 읽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6월에도 했었고요. 9월 달에도 우리 그 광고 지문 있었잖아. 9월 달에도 광고 지문에 가의 마지막 단락과 나의 첫 단락을 연결지어 읽어야 기억력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결국에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결론. 이번 수능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를 읽고 가의 마지막 단락 나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줘야 가나의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거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얘들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3번은 나 읽고 이제 문제 풀기. 이 세 단계가 우리 아이들이 가나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어차피 이 지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이 김민정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게 수능에 다시 나오긴 했지만 이건 그냥 선생님이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 우리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지문은 다시 나오는 지문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가져가야 되는 건 나는 이런 형태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평가원은 어떤 내용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입문지문 읽을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입문지문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한 두세 문장 글씨 왜 이래?
두세 문장으로 두세 문장으로 내용을 한번 씹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오, 외쌤이 6평에 백카리아 지문 읽었을 때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얘들아 백카리아 봐봐. 백카리아 입장을 알아야지. 백카리아에 대한 이해, 백카리아의 관점, 백카리아 전부 다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번 수능 역시 마찬가지. 5번 문제, 가에서 알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너가 이 글쓴이의 주장을 두세 문장으로 씹지 않으면 문제를 볼때 굉장히 오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 4번에서 9번 세트에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갑니다. 너가 읽은 거랑 쌤이 읽은 거랑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봐. 자, 너 지울게. 쓰여 있었던 내용은 기억해야 돼. 가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야지. 아, 이 글의 화제에는 변증법이겠구나.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보통은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지문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런 식으로 냅다 명사를 툭 던진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을 뒤에 붙였죠. 네, 이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를 일컫는 말이 바로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저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저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다가 네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설계야. 얘들아, 화제가 나오잖아. 그럼 얘들 뭐 하고 읽어야 돼?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설계하고 글을 읽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 화제가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이다라고 세 개로 나왔으니까 나는 이세 개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겠다라고 설계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를 계속 가볼게.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쟁을 수행한 인물은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저 얘기를 뭐 헤겔이 했나 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그럼 포인트는 결국에 뒷문장이겠네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 자, 지금 선생님이랑 읽은 이 문장 있지? 이 문장 읽었을 때 너가 한 행동과 선생님이 한 행동 지금부터 비교할게. 저 문장을 어떻게 씹어갔는지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독해의 차이입니다. 바로 갈게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인 상향성을 구조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아, 대립적인 두 범주. 너는 이걸 보자마자 뭐랑 이어야 돼? 그렇지. 첫 문장이랑 이어야 돼. 쌤, 왜 이걸 첫 문장이랑 읽어야 돼요? 잘 봐. 정립, 반정립, 종합. 우리는 이세 개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계했잖아. 이세 개는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슬래시 된이 문장이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아,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구조적인 특징은 정립, 반정립, 종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즉이세 개의 관계겠구나 라는 생각을 네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이어 읽을 수 있었어야지. 뭔 소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대립적인 두 범주는 결국에 정립과 반정립, 이두 개가 서로 대립된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물론 이름에서도 정립, 반정립이니까 이두 개가 대립된다, 반대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갈게요.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 조화로운 통일이 바로 종합과 관련되는 거구나라고 씹어낼 수 있어야죠. 계속 갈게요. 수렴적인 상향성을 구조적인 특징으로 한다. 아, 여기로 모이는 것을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말을 썼네. 수렴적인 상향성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앞 문장이랑 이어볼까?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병렬이라는 건 하나하나하나를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대응시켜보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병렬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수렴.
하나로 모인다는 거야. 병렬은 뚝뚝뚝. 어차피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병렬인데 수렴은 이 세계에 싹 모여서 하나로 향한다라는 이야기잖아. 하나 더 가볼까?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아, 상향성. 얘가 더 위에 있는. 이 두 개보다 더 위에 있는 놈이 종합이구나. 이 세 개.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 이 세 개가 각각각 따로 가는 그냥 단순하게 무게중심이 동일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두 더 위를 향해 가는 종합이 더 위란 이야기죠. 얘네들보다 종합이 더 위에 있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읽었더라면 몇 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냐면 7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7번 문제에 선제들을 지울 때 7번 선제는 뭘까? 7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립한다. 수준상의 차이가 있다. 조화로운 통일이라든 수렴적 상에서 이런 선제들을 지울 때 약간 거거거거 거렸던 이유는 이렇게 내용을 붙여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이 글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글을 잘 읽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일단 으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화제 나왔을 때 설계해야 돼. 결국에 이 글의 화제는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이란 놈이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남으면 되겠지. 정립과 반정립. 이 두 개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고요. 이 두 개의 개념이 향해가는 수렴적인 상향성 위에 뭐가 있구나. 종합. 이놈을 향해 달려가는 수렴적 상향성. 이것이 결국에 이 세 개 개념의 관계구나라는 거. 선생님 맨 처음에 읽을 때 정립, 반정립, 종합의 관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설계했었고요. 뒤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두 개는 반대되는 거. 그리고 이 두 개가 종합으로 수렴적으로 상향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지문에서 화제와 관련된 관계였구나. 라고 네가 씹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내용이 남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겠니? 그 뒤에 계속 가볼게.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뒤에를 읽었다. 즉, 우리가 잘 모르겠는 말은 무조건 설명을 줄 거야. 특히 입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한 번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독해 과정에서 이 차이가 나.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은 계속 그 문장을 도돌이 표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 얘들아. 어떤 문장이 잘 안 읽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하지 말고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돼. 뒤에를 가보자. 즉,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리고 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결국에 뭐라는 거야? 변증법이라는 거야. 아, 그냥 결국에 이념이라는 대상도 변증법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변증법이구나.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도 아, 이념과 현실도 하나의 체계 다른 말로 바꿔볼까? 이 하나의 체계는 무슨 체계야?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모든 게 다 변증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념도 그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다 변증법이고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이다 라고 읽었더라면 5번 문제에 2번 선지는 굉장히 쉽게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5번에 2번 선지 잠깐만 갔다 올게. 5번에 2번 선지.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와 시공간의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체계. 물론 이 체계는 바로 무슨 체계야? 변증법적 체계잖아. 뭐 당연히 5번에 2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이 다 변증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1문단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 1문단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건 정립, 반정립, 종합 저 세 개념의 관계. 그 세 개념의 관계가 결국 변증법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증법이다 라는 내용. 이렇게 두 개만 남으면 되겠는데? 네, 전혀 어렵지 않죠. 이 문단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 다루고자 한다. 왜 미학도?
라는 말을 붙였는지 알겠지? 1문도 안에 뭐로 끝났어? 모든 게 다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막 이념도, 이념의 시공간적 현실도,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붙은 어떤 것도 철학적 논증도 전부 다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미학도 변증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겠죠. 도라는 이 보조사는 1단락의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 싹 다 변증법, 변증법, 변증법이다 라는 것과 관련되는 보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학도 변증법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요 관계와 미학을 어떻게 대응시켰는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되겠다가 네가 라는 말을 봤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이야. 항상 단락을 읽을 때에는 그 단락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단락과 다음 단락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미학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문도 안에서 이야기한 거 두 가지라고 했잖아. 첫째, 얘네들의 관계. 둘째, 모든 게 변증법. 그럼 미학도라고 했으니까 미학도 결국에 이거. 아, 이거랑 미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 읽으면 되겠네. 이게 네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자연스레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인 거야. 그래서 그 뒤에를 가보자. 그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네. 아, 예술이 미학의 대상인데 이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읽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예술, 종교, 철학 얘네들의 관계와 정립, 반정립, 종합은 무슨 관계지? 진짜 베스트는 이 플로우일까? 라는 걸 먼저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1문단과 2문단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잡은 거지. 근데 어떤 친구가 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선생님 저 근데 그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 해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예측하면서 글을 읽는 건 글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지 100% 내 예측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글은 되게 다양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뒤에를 읽으면서 아 내용이 맞았구나 하고 더블 체크를 하면서 읽거나 혹은 틀린 경우에는 아 그게 아니라 이거네 라고 유연하게 사고 과정을 고쳐가면 되는 거야.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 출제자는 다 말을 줄 거야 무조건.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지웠으니까 지워야지.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라는 거. 아 절대정신은 뭐냐면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래. 물론 이 이념 역시도 우리 1단락에서 이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이라는 이야기 아까 했었어. 그래서 이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고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 아, 선생님의 실제 이 문단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이 지금 이 슬래시 친 문장이었어. 선생님이 지금 다 시간을 10초 줄 테니까 이 슬래시 친 문장을 왜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한번 들어와 봐. 됐어? 갈까?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아,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의 진리를 뭘로 한다는 거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라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나왔고요. 하나 더.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아,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이 부분은 차이점에 해당되겠죠. 얘들아, 우리 이미 뭐 파악했었냐면 이 세 개의 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이 세 개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아, 내용은 동일한데요. 형식은 차이가 있다라는 이 세 개의 개념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핫한 트렌드야.
공통점, 차이점.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건 나도 동의해. 하지만 이게 달라.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하지만 이게 달라 라는 부분에만 밑줄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평가원이 계속해서 공통점을 문제에 구현시켜 라는 이야기쌤이 6월에도 계속했어. 그지? 기억나죠? 네. 지금 저희가 읽은 문장. 얘네들은 이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라는 뭐도 가져요? 공통점. 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난다라는 차이점. 이렇게 공차가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문장은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이 세 개의 관계고요. 두 번째, 그 세 개의 관계가 공차. 공통점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물론 차이점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글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글이 되게 길잖아. 긴 문장 중에 정보의 경중을 파악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 지금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글을 읽었더라면 5번 문제에서 정답이 3번인 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3번 선지를 아이들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 5번, 3번 가봐. 5번에 3번 선지를 아이들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절대정신 3가지, 지성의 3가지 형식, 지금 보면 절대정신의 3가지, 그리고 지성의 3가지가 바로 뭐였었냐면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비슷한 워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훑으면 5번에 3번이 되게 맞아 보여. 그런데 이건 왜 아닌지 지금부터 가볼게. 5번에 3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 말인지.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이 형식은 직관, 그리고 표상, 그리고 사유, 이렇게 대응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가볼까요? 직관은, 표상은, 사유는. 각각 가보자. 직관부터 먼저 갈게.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 적으로 지각하는 지상. 그럼 표상은 뭔지 가볼까?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아, 마지막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이거 어떻게 읽었어? 봐. 직관은 지성이래. 어떤 지성인지 가볼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래. 아, 직관은 딱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대상.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그런데 얘가 감각하는 거. 뭐를 감각하는 거야? 이게 직관이 인식하는 대상이지. 주어진 물리적인 대상. 주어진 물리적인 대상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 아, 앞에는 인식 대상이고요. 뒤에는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마찬가지 똑같이 해봐. 그럼 표상도. 표상의 인식 대상이 뭐야? 을까지. 여기 을이 여기 있었어.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아, 내면의 심상이 인식 대상이고요. 그 아이를 떠올리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지성, 그것이 바로 뭐다? 표상이다. 마지막,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아,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아, 개념을 통해 본 대상. 그것이 인식 대상이고요. 그것을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어떻게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유다라는 거. 아, 얘들아, 절대정신에 세 가지에 대응되는 이 형식이 인식하는 인식 대상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얘네들이잖아. 근데 5번에 3번 볼래?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그럼 직관이 인식하는 대상이 예술이라는 거고, 표상이 인식하는 대상이 종교라는 거고,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 철학이라는 거니까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직관이 인식하는 대상은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이니까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
결국에 표상이 인식하는 대상은 내면의 심상이 되니까요. 따라서 5번에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읽었더라면 5번에 1번 선지를 고르지는 않았어. 우리 애들이 읽을 때 공차가 되게 흐릿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공통점은 되게 흐릿하게 남아있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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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이점은 머릿속에 되게 많이 남아있었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공통점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동일한 내용을 인식,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이 절대 진리가 동일한 인식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 내용의 동일성. 그 나머지는 여기서 차이, 여기서도 차이, 여기서도 차이. 이 밑에 또 차이가 또 붙을걸?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차이라는 잔상이 엄청 크니까 5번의 1번 선지 봐봐. 예술, 종교, 철학관에는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말에서 동일성에 X치고 답을 1번 이렇게 골랐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얘들아, 차이가 나는 건 이러한 형식의 차이고요. 하나 더 뒤에 읽어보면 수준의 차이잖아. 형식과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내용은 동일한, 인식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5번의 1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일단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그 다음 사유하는 절대정신 이렇게 규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 아, 이 직관은 외면성을 가지나 봐. 물론 왜 외면성인지 알겠지? 왜 외면성이야?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과 관련되는 거니까. 아, 직관의 외면성과 표면의 내면성. 표면은 왜 내면성이야? 아까 위에랑 까? 물질적 대상. 이 물질적인 대상은 외면적인 거잖아. 걔와는 무관해. 내면에서 라고 했으니까 내면성인가 봐. 얘네들은 사유에서 종합되고요. 마지막 이에 맞춰 또 거꾸로 대응시켜볼까?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 아, 예술은 객관적이고요. 아, 그 다음 종교의 주관성. 아, 종교는 주관성이구나. 아, 그 아이는 철학에서 종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결국에 이 문단의 내용은 이렇게. 아, 객관적인 예술은 직관과 관련되는 인식 형식으로는 직관이고요. 이 직관은 외면적인 거야. 주관적인 종교는 표상과 관련되고 내면성, 종합철학, 사유종합 이런 철학과 사유에서 결국에 종합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문단에 있지 않았죠? 저희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미학 변증법. 헤겔이 바라본 미학도 변증법적인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술 얘기를 시작한 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내용이 헤비해져서 우리 애들이 여기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 내용 왜 나왔는지 절대 잊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헤겔이 이야기한 미학도 변증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글 읽을 때 내가 지금 왜 읽고 있지? 이 글은 현재 어디 부분, 글 전체 흐름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케이? 계속 갑니다. 3문단. 형식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문장이 우리 아이들이 5번의 1번 선지로 낚이게 됐었던 근거예요. 5번의 1번 선지 빨리 봐봐. 눈으로. 오른쪽에 있잖아. 인식. 내용, 인식. 비슷한 말이 다 있지, 1번. 인식 내용의 동일성. 근데 여기서는 인식, 내용, 뭐라고 되어 있어? 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몇 번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고 고른 거야? 1번 선지,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지금 딱 봐봐. 워딩이 다 반복되잖아. 그런데 1번 선지에서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용 인식의 수준이잖아. 다른 거지.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잖아. 네. 인식 내용은 모두 동일한 인식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 동일한 인식 내용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5번의 1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독했었던 이유가 이 문단 5번에 1번 선지를 골랐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문단에서 계속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고 3문단에서 심지어 내용, 인식, 차이 이런 워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후루룩 훑어읽은 친구들은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패턴이었다라는 거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왜 오답을 골랐는지 그 생각 과정을 지금 풀어주잖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점검하고 고쳐나가면 돼. 그럼 하면 되지. 네, 계속 갈게.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응? 뭐라고 했냐면 헤겔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 우리 지금 이 절대진리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들 어디서 봤었냐면 아까 마지막에 철학이나 사유에서 되게 반복됐던 말 아니야? 이 단락에서 철학 사유 설명할 때 뭐 논리적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본 것 같단 말이야? 얘네들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으면 2문단과 3문단을 이어 읽은 거죠.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결론 나오네요.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결론 이 세 개의 형태 간에는 단계적인 등급이 매겨진다. 아, 단계적으로 등급이 매겼어요. 뭐라고 매겼는지 가볼까요? 예술은 초보 단계래요. 아, 얘는 초보. 종교는 성장 단계. 그리고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 이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근거하는 거. 아, 결국에 이 철학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지성이 발달되지 못했어. 그래서 원래는 지성이 100%인데 이 100%인 지성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만 쩔 수 없이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했었다라는 거. 예술은 제일 밑에 있는 초보 단계고 이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술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지성이 미발달됐을 때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가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꼭 기억해두세요. 이 예술이 절대 지성으로 쓰일 수도 있었어요. 언제? 보편적인 지성이 미발달했을 때. 그때만 이 아이가 최고 지성, 절대 진리로 쓰였다라는 내용. 이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가지문에서 쌤과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쭉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쌤이랑 4번 문제부터 가볼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쌤이 아까 입문 지문은 두세 문장으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보라고 이야기했잖아. 결국에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헤겔의 내용이었어. 헤겔이 뭐 이야기했었냐면 변증법 이야기했었고요. 결국에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헤겔 미학의 변증법 내용이었을 겁니다. 헤겔의 미학의 변증법에 의하면 예술은 초보 단계고요. 결국에 가장 완성된 단계, 이 완숙된 지성의 단계는 철학이다 라는 내용이 가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4번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1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가만 보면 되겠네요. 우선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 초보 단계야. 얘가 가장 발달돼 있어. 상대적으로 예술이 떨어진다라는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1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2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그럼 결국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가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과의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 절대 아니지. 따라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답을 2번으로 골랐던 실제 시험장에서 2번 골랐던 친구가 화작은 14%, 엄매는 9%였는데 우리 애들이 왜 2번 골랐냐면 상반이라는 단어에 꽂혀서야. 왜냐하면 나 지문을 읽어보면 가 지문을 되게 디스하는 내용처럼 보이거든. 근데 잘 봐.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빼고 가는 특정한 철학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결국에 가에서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 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와 달리 나는 시대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번 선지도 2번 선지처럼 우리 애들이 많이 골랐던 이유가 맞선다, 혁신적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3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데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에 대한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지. 따라서 3번 선지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5번 문제 갈게요. 가에서 할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각각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각각 인식했던 내용이 6번 문제였었죠. 6번 문제도 가볼까요? 6번 갔다가 올게요. 6번은 이걸로 띄울게.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가볼까요?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 그럼 이건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니까 직관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은 곳에서, 같은 곳,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먼 타향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거. 그럼 고향의 하늘은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먼 타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면으로 떠올린 표상에 해당되는구나라는 1번 선지는 굉장히 적절한 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2번 선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표상에 해당되는 거. 마찬가지, 판타지 영화. 왜 판타지야? 현실과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그 심지어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 내 눈에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2번 선지 역시 적절한 말이 되겠죠. 우리 애기들이 3번 선지를 은근 골랐어. 3번, 5번 선지를 은근 골랐는데 3번 선지를 왜 골랐는지 과정 한번 볼게. 초현실 세계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초현실, 그럼 현실을 벗어났네. 아, 위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판타지 영화 장면 떠올리는 거랑 되게 비슷해. 현실을 벗어난 상황이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직관이 아니라 표상에 해당될 거야. 정답은 3번. 이렇게 푼것 같아. 뭔지 알겠지? 저 초현실이라는 워딩에 꽂혀서 우리 애들이 초현실? 현실을 벗어난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표상. 이렇게 문제를 푼 건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 가볼게.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거. 얘들아, 지금 포커스는 초현실이 아니야.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이잖아. 그럼 난뭘 보고 있는 거야? 결국에 내 눈앞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니까 이건 내 눈앞에 있는 그림, 직관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뒷부분 상상적 개념의 의거, 개념에 의거한 이론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3번 한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4번 가볼까요?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거, 개념 설정은 사유와 관련돼요.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애들이 패스한 것 같아. 근데 뒤에를 보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 중요한 건그 작품이 아니야. 작품의 창작을 기획. 그럼 이 작품은 내 눈앞에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획한 거니까 아직 기획 단계, 아직 세상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건 표상이겠죠. 내면에 있는 거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거니까요. 마지막 5번 선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거 사유겠죠? 감수성 소유 여부라는 말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약간 이 부분을 사유랑 연결짓지 못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뒤에를 봐.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사유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였었냐면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특성. 아, 새로운 기준,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5번 선지 역시 적절한 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가짐은 끝.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는 선생님이랑 나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문 읽을 때 쌤이 어떻게 읽으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가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라고 이야기했었죠? 가의 마지막 단락 다시 한번 씹어볼까요?
가의 마지막 단락의 예술과 종교와 철학 중에 예술이 가장 초보적인 거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었고요. 예술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 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딱 하나, 지성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만, 그때 아주 머나먼 과거에서 지성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만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쓰일 수 있었어. 현대에는 이 예술은 초보야 초보라는 내용이 가지문의 내용이었고요. 나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아,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가에서 이야기한 동일한 화제가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금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겠죠? 정립, 반정립, 종합. 아, 그 중에서 나지문은 이 종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구나 라고 저 문장을 읽을 때 가에서 읽었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표를 다시 한번 소환해야 돼. 떠올려야 돼. 아까 그거랑 관련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계속 갈게.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인 범주 중에, 정립과 반정립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일방적 승리면 안 된대.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 두 개가 대립되는데 두 놈 중에 하나가 압살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야. 또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인 규정.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본질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는 이야기야. 다른 말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자,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 일방적인 승리 안 돼. 그러면 얘의 속성도 얘의 속성도 남아있어야 돼. 마찬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소멸되는 중화 안 돼. 그럼 본질적인 속성도 남아있고 얘의 특징도 얘의 특징도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종합은 이게 싹 다 남아있어서 겁나 매력적이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 이야기합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인 규정이 양자, 정립과 반정립 이 각 각이 가지는 본질적인 규정이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 아, 결국에 이 종합은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 이 최상의 범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두 개의 대립적인 것, 이 대립적인 각각의 속성을 얘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훨씬 좋아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범주다 라는 이야기가 나의 1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2단락,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변증법이 왜 좋은지 알아? 저 종합 때문에 진짜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러기에 변증법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얘들아 있잖아, 최근에 그 비문학 지문에서 어휘의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 너 9번 문제 틀렸잖아. 맞았니? 맞았어? 잘한 거야? 그 약간 비문학에서 어휘 난도가 되게, 사용하는 용어들도 뭐 조탁한다 뭐 약간 이런 표현들 있잖아. 흠결도 없이 막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휘의 난도가 올라갔는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말해볼게요. 어휘 난이도가 올라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걸 좀 추천하냐면 글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체크해도 그렇게 해서 다 읽고 나서 사전 좀 찾아봐. 전자사전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어디다가 막 열심히 옮겨 쓰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 아, 뭐 그렇게까지 해. 어차피 그 어휘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손목 운동하지 말고 그냥 읽어만 봐. 어휘의 난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준하게 1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변증법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 조탁한다는 거, 만든다는 거야. 만드는 것이 그의 철학적 기획이었다라는 거. 헤겔이 철학을 만들 때 아, 변증법이 진짜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게 기획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간에 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럼 결국에 이 필자의 주장은 이미 끝났네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과연 그랬다. 이렇게 되면 이 글은 되게 의미 없는 글이 되잖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결국에 그러지 못했다.
라는 플로우로 이어지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글의 흐름이죠. 쌤이랑 이런 것들을 단일 비해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올게요. 과연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이 필자의 견해는 그럴 수 없어 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 가보자.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넌 저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가의 2문단과 3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 내용을 디스하는 글이구나. 가에서 얘기했던 2문단, 3문단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죠? 쌤이 노란색으로 쓴 내용이 2문단의 내용이고요. 주황색으로 쓴 내용이 3문단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2, 3문단의 내용, 2, 3문단에서 이야기한 헤겔의 미학? 그럴 수 없어. 얘 흠집이 있어. 모든 헤겔의 주장, 이 변증법의 굉장히 탁월함이 미학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아지문의 필자의 견해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볼까? 쌤 왜요?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바꿔보면 미학은 안 그래. 결국에 흠결이 있어 라는 이야기잖아. 계속 가볼게.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 사유로 구성하고 절대정신도 예술종교 철학선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견상으로는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그럼 이 말을 한 번만 씹어볼까? 외견상으로는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여. 그럼 실제 뚜껑을 까보면 그렇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맞는지 가보자.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잖아?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아까 머릿속을 다시 가봤지? 아, 직관에서 사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건 색깔을 바꿀게. 직관에서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얘가 가진 외면성이 점차 없어진대. 지워지고 있대. 그리고 하나 더, 내면성은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 이 내면성은 점점 강화되고 이 외면성은 점점 지워지고 있대. 그리고 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이 과정,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가볼까?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아, 얘가 가지는 객관성은 점차 지워지고 이 얘가 가지는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것이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얘들아, 이거 혹시 너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어?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여러분의 등급을 보여줘. 머리 등급. 너 저 문장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어? 일단 첫 번째,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 문제 상황이다. 그 생각은 했죠? 그 생각도 안 했어? 그 생각은 해야 돼. 우리 애들이 문제 상황이다 라고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아, 좀 전에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미학에 관한 한 흠결이 있다 라는 게 이걸 필자의 주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헤겔이 미학에서 이야기한 변증법을 디스하는 내용이야. 그럼 헤겔이 이야기하는 이 변증법,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외면성은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 또 마찬가지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 물론 여기도. 자, 얘들아, 지금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결국에 이 지문이 이야기할 내용은 이것이 뭐다? 흠결이란 이야기.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저놈을 가져왔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 정도는 당연히 해야 돼. 같은 단락 내에서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진짜 글을 잘 읽는 친구는 하나 더 갔을걸? 어떤 생각해야 돼, 이게? 그치?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혼자 리액션 했니? 얘들아, 1문단이랑 이어가야지. 1문단 가볼까?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두 대립적인 범주 중에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얘가 점차 지워져. 그리고 얘가 점차 강해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는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지워지고 얘는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 가운데 있는 놈들의 특성이 훨씬 강해지는 거죠. 하나 더 갈까요? 우리 1문단에서 두 개 얘기했잖아. 뭐 얘기했어? 일방적인 승리도 안 되고요.
본질적,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도 안 된다고 그랬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얘기했어요? 얘가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지문에서 이야기한 거 다시 가볼까? 뭐라고? 점차 지워지고. 다른 말로 동어 치환시켜보면 무슨 상태? 중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필자는 헤겔의 미학에서 주장한 내용이 옳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변증법이라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고 얘네들의 속성이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얘의 속성과 얘의 속성 중에 이놈의 속성은 지워지고 이놈의 속성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겔 변증법에서 이야기하는 미학은 완벽하지 못해 문제가 있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으로 내가 그걸 지각하는 거,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건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밑에 문장이 잘려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한 핵심 요소가 잠깐만 기다려줘.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라는 거. 완전히 소거됐대. 완전히 소거됐다. 다른 말로 동화체험 시켜볼까? 중화 상태다. 라는 이야기. 1단락에서 이야기한 문제 상황과 그대로 대응되는구나. 라고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이 문단을 잘 읽은 거죠. 이 문단 읽었을 때 포커스, 우리 아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얘가 줄어들고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야. 왜? 이 문단과 1문단을 연결지어 보면 이 종합에는 두 개의 속성이 모두 남아있어야 돼.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운데 덩어리, 뒤 덩어리의 이 아이로 가는 과정에서 가운데 덩어리, 정판, 이 반정리 과정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승리했고요. 이 아이의 본질적인 속성은 지워지고 없어지는 문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라고 이 문단을 읽었으면 너무 잘 읽은 거죠. 3문단 갑시다. 문제 상황이 나오면 항상 필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야. 그 해결 방안을 한번 가볼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철학에서 완전한 아까 주관성을 성취했잖아. 주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이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완성된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주관성이 강화되고 완성된다고 표현했어. 완성된 이 주관성이 다시 한 번 더 재객관화되는 어머!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예술에서 종교에서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 이것이 재객관화되는 하나 더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 더가 뭐야? 대박! 뭐다? 예술. 예술은 철학 이후의 단계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서리법이죠. 결국에 실제로 많은 예술은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야만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이 예술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이건 정말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되게 잘 알걸? 이 때문에 철학 이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런 브릿지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라는 필자가 생각하는 아쉬움의 생각. 그럼 마지막 3문단에서 뭐 나온 거야? 이 문제 상황. 이거 너무 정립과 반정립에서 얘가 일방적으로 승리했는데? 얘 특징은 아예 없는데? 너무 문제 상황이야. 얘 종합돼야지 되게 매력적인데. 그럼 얘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의 단계가 필요해. 그 단계는 바로 예술이야. 왜? 예술은 항상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 그럼 결국에 이 예술이 뭐의 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단계니까 결국에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다 라고 읽어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4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인 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야. 4번에 1번이 답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이 가에는 나와 있는데 나에는 안 나와 있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잘 생각해봐.
결국에 나아지문에서 이야기한 헤겔의 미학을 디스한 이유가 뭐야? 예술 훨씬 의미 있어. 철학 다음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술이야. 왜? 많은 예술작품은 사회를 매개로 해야만 가능한 절대정신이거든. 이런 이야기, 결국 예술이 절대정신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마지막 종합, 질적으로 고양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절대정신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2번 선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애들이 이렇게 읽은 거야. 가나, 아, 나가 가에 대해 상반된 거지. 근데 이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가와 나는 모두, 그럼 가 내에서도 상반된 평가, 나 내에서도 상반된 평가. 4번에 2번 선지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문제랑 똑같아. 작년 수능에서 과거제 지문 있었잖아. 작년 수능에서 과거제 가나 지문 나왔을 때 그 가나 지문 1번 문제, 그 가나 지문의 첫 번째 그 내용 전개 방식 문제랑 똑같은 매력적 오답 패턴이야. 한번 비교해봐. 오케이? 네, 똑같은 오답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시대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애들이 생각한 게 한계 지적했지. 아, 혁신적인 방법, 예술을 맨 마지막에 놓자라고 주장했지. 그래서 3번을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시대적인 한계가 아니잖아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아, 그리고 이 3번 선지 고른 친구는 그거랑 똑같아. 이게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 바나나 지문 있잖아, 과정이론. 6월 모의평가 4번에서 9번 세트. 거기에도 똑같아. 다 맞는 말인데 뒤에 전망이 틀려서 딱 그 명사 하나가 틀려가지고 오답이었었거든.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건 이건 물론 시대적이란 말도 틀렸고요. 얘들아, 이거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전부 다 반복되는 말이 뭐야? 특정한 철학적 방법. 다른 말로 바꿔볼까?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변증법에 기반한 내용이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 문제 풀 때 같은 워딩이 5번 반복될 거야. 그 5번 반복되는 같은 워딩은 뭘 말하는지 그 대상으로 바꿔놓고 문제 푸는 게 좋아. 결국에 이건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될 테니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1, 2, 3, 4, 5 이렇게 반복될 때는 바꿔놓고 가세요. 그럼 결국에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한 번만 잠깐 정리해볼까?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키워드가 있다고 냅다 달려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철학적 방법, 특정한 철학적 방법, 특정한 철학적 방법 5번 반복되는 이 말들은 결국에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뭔지를 씹고 가야 되겠구나. 안 씹고 가면 여기서는 변증법으로 얘기했다가 여기서 미학으로 얘기했다가 네 멋대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 다시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죠. 하지만 원리가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수능 과거제 똑같아? 6평 바나나 똑같아? 이 말 계속하잖아. 근데 똑같이 또 틀리면 너가 기출을 분석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 알지 얘들아? 네. 5번 넘어갑니다. 가에서 할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평 백하리아랑 똑같잖아. 결국에 입문지문은 거기서 메인이 되는 철학자의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1번 선지 계속 이야기했었죠? 아이들이 동일성이라는 워딩에 걸려서 1번을 고를 수 있었지만 인식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절대정신으로 동일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가 났었던 거죠. 2번 선지 2번 선지를 골랐던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미학, 변증법 이런 것만 남았는데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 시공간적 현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안 본 말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일단락에 마지막에 한 번 나왔잖아. 그래서 애들이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3번 선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4번 선지 일단락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5번 선지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는 이 워딩은 뭐 지문에서 그대로 나와 있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6번 문제 가에 따라 직관표상 사유의 개념을 정리한 거 6번 문제도 했으니까 패스할게요. 7번 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너무 좋아. 별표 좀 쳐줘. 아, 문제가 진짜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잘 봐. 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하라 했지. 얘들아, 기억은 뭐였어? 해결의 변증법. 해결 변증법 뭐였었지 아까? 정립, 반정립.
종합. 니은은 뭐였어? 헤겔의 미학. 근데 필자가 결국에 이야기한 거. 필자는 변증법은 오케이 너무 좋아. 변증법 동작이랑 달랐니 말이랑. 헤겔의 변증법은 너무 좋아라는 게 이 사람 내용이었어. 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나아지문에 시작할 때 1문단에서도 변증법의 매력. 변증법 굉장히 매력적이야. 2문단에서도 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 뭐 종합 해결을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증법은 되게 좋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해결이 이야기한 미학을 변증법적으로 접근한 건 no, 그건 별로야.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되면 예술이 너무 짜친다는 얘기잖아. 예술 되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봐봐라. 결국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다음을 차지할 건 예술이야. 네가 말한 이론 좀 부족해. 결국에 이것이 재객관화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 라는 내용이 이 글 필자의 주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변증법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변증법 자체는 너무 좋아. 하지만 헤겔의 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별로야. 라고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 이렇게 글을 읽어야 돼. 뭔 소린지 이해되겠어? 이게 작년 과거제도 되게 비슷한데 잠깐만 옆집 갔다 올게. 작년 수능에 과거제 지문 아 작년 수능 미안해 내가 자꾸 과거제를 작년 수능이라고 말한다. 과거제는 작년 6평이야. 미안해. 과거제는 계속 말했던 작년 수능이 아니라 작년 6월이야. 작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 이번엔 진짜 작년 수능 나왔던 가나 지문이 청나라에서 박제가랑 이동무랑 해가지고 인식의 차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박제가랑 이동무가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런 점은 공통점인데 이런 점은 차이점이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박제가가 이야기할 때 아, 청나라에서 이런 점은 좋은데 아 이런 점은 안 좋아 라고 해서 나뉘거든 생각이. 근데 이런 범주를 퉁쳐 읽게 되면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나의 글쓰니가 해결 변증법 너무 좋지 근데 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별로야 라는 주장을 그대로 문제로 구현시킨 거야. 까리?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기억,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라는 거. 기억은 누가 보더라도 정립과 반정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립한다 라는 거 너무 잘 찾을 수 있었을 거야. 니은 같은 경우에도 기억은 예술의 단계, 첫 번째는 예술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종교였었죠. 혹은 첫 번째 단계는 직관이고 두 번째 단계는 표상이었죠. 뭐 물론 어차피 물론 이 아이가 이야기한 니은의 밑줄은 예술, 종교, 철학이긴 하지만 어차피 뭐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네, 예술과 종교와 철학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얘는 객관적이고 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한다라는 1번 선지는 너무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2번 선지 기억, 니은 모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사이의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죠. 왜? 수렴적으로 상향된 놈이었으니까요. 기억. 니은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철학의 단계가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결국에 2번 선지 역시 맞는 말.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의 이행에서 초록색 생각하면 되겠네.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강해져?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약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엄청 쉽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결국에 이 글의 필자 4번 선지가 정말 잘 만든 선지인데요. 결국에 나아글스니의 필자의 주장이 뭐였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얘의 특징도 남아있고 얘의 특징도 남아있는 되게 좋은 애가 얘야 라고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 니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 조화로운 통일이 아니었죠. 왜? 이 아이의 일방적 승리였으니까요. 따라서 4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수렴적인 상향성이 나타난다라는 거 당연히 5번 선지 역시 적절한 말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 7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필자 나아글스니의 필장을 뭐야 말 왜 이렇게 저러 나아글스니의 주장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가는 거예요. 변증법은 괜찮은데 탁월하고 되게 좋은데 근데 미학적인 측면은 이래서 안 좋아 라고 글을 읽었더라면 8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8번 문제 되게 독특한 발문이에요.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 대화의 일부이래. 응?
해결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적인 대화의 일부분 같이 한번 가볼까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성적 통찰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읽어. 어떻게 읽었는지 알아? 그냥 이렇게 읽는 거지. 해결, 글쓴이. 이렇게 읽고 나서 선지로 내려간 거야. 선지로 내려갔더니 나의 마지막 단락 즈음에서 본 내용이 4번 선지야.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아, 예술은 되게 객관성을 본질로 해야 되는데 뚜껑을 까봤더니 객관성은 약해지고 지워지고 객관성이 사라진 이 주관성이 점점 강해진다 라고 생각해서 4번 이렇게 풀었던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되지. 4번의 워딩은 지문에 나와 있어. 이런 식의 문제는 6평 백하리아도 마찬가지였어.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 근데 발문의 의도에서 틀려서 오답이었지. 지문에 있다고 다 맞는 말 아니야, 얘들아. 되게 중요해. 이 4번 선지,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라는 저 문장을 왜 얘기했는지 가볼래? 저 문장을 왜 얘기했어? 결국에 나의 글쓴이가 가를 비판하려고 한 말이잖아. 뭔지 이해되겠어? 나 글쓴이가 가를 비판하고자 하기 위해서 가져온 문장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해겔의 어떤 워딩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말했으니까 해겔의 워딩을 읽어야지. 해겔 뭐라고 말했는지 가볼까?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 다른 말로 바꿔보자. 예술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성적인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아, 지성적으로 통찰한 다음에 이것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할 수 있었대.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서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아, 지적으로 미성숙했을 때에는 결국에 초기 작품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지성적으로 통찰을 하게 되자 예술미를 갖추게 되었다. 라는 게 해겔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나의 글쓰니까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 말한 기본 논증법을 합쳐보면 이라는 나의 글쓴이 입장을 가볼까? 지성 뒤에 지금 우리 보기의 해결이 뭐라 했어? 지성 통찰 다음에 예술이 있대.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 볼까? 지성적인 통찰,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사유 뒤에 뭐가 온다는 거야? 예술. 이게 돼야지만 예술이 된다는 거잖아. 이건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는 무슨 말과 이어지는 거야? 그치? 재객관화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알다시피 이 모든 예술은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이라는 말 기억나니 얘들아? 그렇지.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블라블라. 지금 여기 살펴보면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되는 내용이잖아. 따라서 결국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돼야 돼? 예술이 마지막에 있는 재객관화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추가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잖아. 따라서 이걸 가지고 2번 선지를 내려가 볼까? 이론에서는 외면성,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외면성에 대응되는 예술이 실제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말로 바꿔볼까?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풀고 선지로 내려가서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 답을 고르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이 그렇게 높았던 거죠. 네, 항상 보기 문제 풀 때 선생님이랑 우리 애기들 단예비, 농구독, 파이랑 계속 연습할 거야. 보기부터 조지기. 그리고 이 보기를 볼 때 지문과 동어치환시키기, 지문과 달라진 점 찾기, 이 연습 계속 진행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선생님과 살펴볼 4번에서 9번 세트 끝. 얘들아, 이 세트를 단순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이 지문 다시 안 나오잖아. 이 뭐 해결. 우리가 무슨 윤리를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아, 할 거니? 아니, 해야지. 수능에 윤리 보면 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에 숨어있는 평가원의 클리셰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말하면서 이거 6평 과거제랑 되게 비슷해.
이거 유평 바나나랑 되게 비슷해. 이거 수능에 뭐랑 되게 비슷해. 이런 말들을 계속 얘기했잖아. 그만큼 그런 클리셰가 반복된다는 거야. 쌤은 우리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게 되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런 클리셰의 반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갈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싹 정리해보세요. 10에서 13번 지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사실 이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출 경제 지문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막 되게 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다른 경제 지문이라고 해서 어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 아니, 그게 안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지문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오버슈팅 지문 기억나니? 맞아, 맞아. 엄청 길었지. 용어는 뭐 정부의 정책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거는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됐었던 BIS 비율 기억나니? 맞아, 맞아. 막 BIS가 뭐 어땠다가 저땠다가 그땠다가 막 분자 분모로 회사채랑 국채랑 막 계산하고 막 이런 질문 있었던 것 같고 또 거시경제 미시경제 질문 기억나니? 오, 맞아. 최근에 나왔었던 경제 지문의 길이와 내용의 헤비함을 생각해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문제가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만 탁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 근데 막상 풀어보면 난 지금 뭘 읽은 거지? 왜 내가 읽은 내용에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지? 약간 이런 패턴이었지. 실제로 사실 선생님은 이 질문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올해 파이랑 강의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법 지문이 작년에 다시 출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18학년도부터 한해 수능에는 경제, 그 다음은 법, 그 다음은 경제, 그 다음은 법, 그 다음은 경제. 지금 이거 반복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파이널 강의 때 그래서 우리 수능에는 경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최소한 경제 지문은 좀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 우리 수업 들었던 연어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작년에 듣고 올해 또 들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야, 인생에서 미련 아무것도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우리 이쪽으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다른 경제 지문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는데 내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문이 불친절했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좀 전에 파이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작년 수능에 법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법 지문의 초반 설명이 조금 불친절하거든. 근데 왜 불친절하냐? 같은 내용이 2년 전 수능에 설명을 출제자가 다 해줬어. 너네 이 정도 기출은 봤지? 이 정도 개념은 내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네 머릿속에 이 정도는 다 있지? 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 그법 지문, 예약 나오는 지문 있잖아. 그법 지문이 조금 불친절한 형태의 지문이었던 거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똑같아. 되게 불친절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기는 이미, 여기서 자기는 평가원이야. 평가원은 이미 2018학년도 오버슈팅 지문에서 환율도 설명을 했고, 환율이 오를 때 내릴 때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의 머릿속에 당연히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설명이 싹 빠진 채 지문이 두루룩 툭툭 이어지는 거죠. 이 지문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지문의 개념 설명들이 굉장히 나와 있지 않은 거죠. 환율의 개념이라든지, 마지막 달에서 문제 풀때큰 상관은 없겠지만, 규모의 경제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환율과 수출 수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다 생략된 채 그냥 툭, 툭, 툭. 이거 이래, 이거 이래, 이거 이래. 보통 지문은 이건 이래. 왜 그런 줄 아니? 예를 들어 살펴볼까? 예를 들어. 하고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들이 붙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 지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 짧은 길이에 비해 어려웠었던 거죠. 너가 붙은 게 아니라 지문이 굉장히 불친절했어. 게다가 눈으로만 쓱 훑으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옛날에는 국가 간에 거래할 때 금으로밖에 거래를 안 했다? 근데 그러다가 기축통화 달러가 생겼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무너졌다? 라는 그냥 국제 유동성에 대한 통시적인 흐름인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뭐에 대한 얘기야? 환율. 그것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선생님,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랬던 거야. 얘들아, 문제를 봐도 알수 있어. 출제자의 의도는 항상 문제에서 드러나잖아? 살펴보면, 문제에서 10번 문제 한번 봐봐.
10번 문제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건 그냥 뭐 윗글의 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결국에 미국을 포함한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환율에 대한 내용이고요. 13번 문제도 살펴보면 보기에 맨 마지막 문장 가볼까?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하락했다. 그러면 A가 하락할 때 B씨가 하락을 한 거야. 근데 심지어 또 그럼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B와 C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는 13번에 3번, 4번 선지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결국에 메인이 됐었던 건 환율. 그리고 그 환율과 관련한 국가 간의 관계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쌤이 우리 애기들한테 파이란에서 경제에서 환율 설명할 때도 얘들아 환율과 경상수지 같이 설명했어? 환율은 결국에 우리나라 화폐를 외국 화폐와 교환할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 수입을 끼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는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 내용 같이 한번 싹 정리하고 나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물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이 지문을 읽으면서도 추론하고 뽑아낼 수 있긴 해.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헤비하게 많이 걸리는 거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싹 짚으면서 이거에서 이 문장을 추론할 수 있어? 이거에서 이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 이거가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그 플로우로 같이 진행을 해볼게. 원래 선생님이 먼저 배경지식도 이렇게 설명하는 수업이 없거든. 선생님 항상 지문만 읽으면 정답인 건 다 지문에 있어. 지문만 잘 이해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 하는 늘 이런 형태인데 내가 지금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한다라는 건 정말로 이 지문이 불친절한 지문이었다는 뜻이야, 얘들아. 일단 이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환율의 개념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좀 전에 쌤이 설명했듯이 내가 외국 화폐랑 우리나라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이야.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나 1달러 살 때 얼마 우리나라 돈 얼마 주고 사야 돼? 이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 환율은 결국에 내가 1달러를 살 때 내가 얼마를 줘야 돼? 얼마를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지? 이런 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이 어떻게 되는지의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예를 들어볼게. 1달러야 달러야? 달러지. 난 너무 할머니같이 얘기했니? 4달러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1달러 좀 멋있게 1달러의 가격 한번 볼게. 1달러가 얼마냐면 1,000원이야. 뭐 지금 1,100원 이 정도 하면 할 거야. 네, 1달러가 1,000원인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계산하기 쉽게 이 상황이야. 근데 환율이 엄청 오른 거야. 이제 1달러를 살 때 1,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사야 되냐면 2,0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상황 가정을 한 거야 지금부터. 자, 2,000원이 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옛날에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1달러 이렇게 1, 불 이렇게 붙어있는 이 물건을 살 때 옛날은 1,000원이면 샀어. 근데 세상에 이제는 이걸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지. 두 배로 값이 올랐어. 오, 나 물건 사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게 1달러면 1,000원인데 1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정말 정말 커지는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오, 나 부담스러워서 외국 물건 더 이상 못 사겠어 라고 생각해서 수입의 양이 줄어들게 돼. 거꾸로 수출의 과정을 살펴보자. 수출의 과정에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자기 물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되게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가격의 물건은 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싸진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1달러를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0.5달러만 줘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올라가고 수입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값이 오르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야.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옛날에는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값이 올랐어. 못 사겠네. 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수입은 줄어들 거고, 거꾸로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굉장히 값이 싸진 거니까 수출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파일한테 부끄럽지만 우리 애들이랑 같이 했었어. 막 환율, 수출 이렇게 했었던 거. 강의 봤던 친구들은 기억하지. 어머,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환율이 나오면 국가 간의 관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두는 게 좋다. 환율, 수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경우, 그리고 하나 더의 개념, 경상수지의 개념도 같이 살펴봤었을 거야. 쌤이 출제 연도도 써줬지. 제이컵 현상 하면서 경상수지 설명했었을 거예요. 아, 환율이 올랐어. 그럼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건 커지고 이건 작아지니까 옆으로 쓸게.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이 개념에서도 좀 오독이 일어났는데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왔어. 우리 아까 1달러 달러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는 얼마를 주고 사야 돼? 2,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지? 1,000원이었었던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지만 이걸 살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 화폐의 가치, 자국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 있는 친구들은 지문을 볼 때 이러니까 이렇게 읽는데, 이 개념을 읽으면서 추론해서 뽑아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지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지문 읽으면서 어디에서 이걸 뽑아내야 되고 어디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1달러.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이것도 쌤이랑 파일한테 같이 이야기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특수환에 나오는 경제 개념 싹 정리해줄 때 기축통화는 지금 현재는 달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 근데 1960년 트리핀 교수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무슨 말이는지가 중요하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아,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 모순, 이게 이 지문 1달러의 메인이겠네요. 물론 이때는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이 시체가 언제인지 아직 몰라요. 계속 가볼게요. 1960년에 지적했다고 했으니까 이 즈음이겠지 뭐.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아, 경상수지 아까 기억나지?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었어. 아,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준 거야. 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아,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제가 더 크면 흑자이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너는 이 문장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계속 갑니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다른 말로 가볼까?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이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수입하는 게 막 수출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수입을 자꾸 안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얘가 엄니야 미안해 수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이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자, 미국의 입장 생각을 해볼게. 미국이 수입을 막 해. 미국이 물건을 수입하면 미국이 물건을 막 수입할 때 미국은 뭐를 주겠어? 달러를 외국에 계속 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기가 물건 사오면서 돈 달러로 계속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허용하지 않아서, 허용하지 않아. 그럼 달러가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경제 굉장히 위축될 거야. 근데 만약에 반면 적자 상태가 계속 지속돼. 그럼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외국에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달러가 과잉 공급, 여기서의 과잉 공급은 전 세계에 과잉 공급된다는 이야기야. 국제 상황에.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지. 여기서 달러가 과잉 공급된다는 건 그 나라에 과잉 공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어. 다른 말로 바꾸면 수입을 많이 해서 계속 달러를 밖으로 퍼준 거지. 그래서 전 세계에 달러가 정말 과잉 공급된 거야. 그럼 이렇게 많아? 가치가 떨어지겠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1단락의 내용인 거야. 넘어가도 되겠니? 네. 그럼 1단락에서 이야기한 건 어떤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인 모순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1단락에서 뽑아낸 거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요 내용들 같이 뽑아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물론 여기서 아직 환율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라는 요 문장은 지금 1단락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이 트리핀 교수는 달러를 막 막아? 달러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 막으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거고 또 만약에 달러를 안 막아서 적자 상태가 계속돼서 달러가 막 과잉 공급돼 그럼 또 달러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을 1달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달러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아 달락맨 앞에 있는 접속어는 앞 달락과 뒷달락을 이어주는 내용이야. 아 결국에 앞달락에서 이야기했던 게 트리핀 구조화의 어떤 트리핀의 딜레마였구나 라는 거. 이 문제가 뭐야? 국제 유동성도 확보하긴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과잉되면 신뢰도가 깨져. 이 두 개 사이에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국제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몰라. 그래서 그 뒤에서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다양한 체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체제의 근본위 체제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 사실 이것 때문에도 글을 읽을 때 약간 오독할 수 있었어. 잠깐만 옆집 갔다 올게. 우리 애들이 지문 순서가 글의 내용 순서라고 생각해. 말이 너무 어렵니? 눈으로 본 순서가 실제 의미상의 내용 순서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재구성 잘해야 돼? 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잘 봐. 이 지문에 1단락에서 뭐라 했어? 브레턴 우즈 체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지. 근데 2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본위 체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근본위 체제인데 실제 의미상 재구성을 해봤더니 근본위 체제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브레턴 우즈 체제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어? 실제 의미상의 순서는 근본위 체제 그 다음이 브레턴 우즈 체제인데요. 눈으로 봤었을 때 브레턴 우즈 체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것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애들은 뒷장에 있을 거예요. 기술 지문 잠깐 갔다 돌아올게요. 우리 이 기술 지문 기억나지 얘들아? 몇 번 지문 보면 되냐면 14에서 17번 지문 한번 볼까? 14에서 17번 지문을 봤더니 단락 한 번만 잠깐 옆집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올 거야. 잠깐만. 1단락 나왔고 2단락 먼저 그리고 3단락에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점들에 해당하는 3차원 실세계 점을 추정해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라고 3단락에 나왔고요. 4단락에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3단락에서 설명된 원근 효과 제거 후에 4단락에 있는 니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은 몇 번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았냐면 15번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죠. 15번은 2번이 절대 답처럼 안 보였을 거야. 네, 지금 이야기한 근데 잘 봐. 니어는 왜곡이 보정된 연상이고요. 3달러 올라가 봐. 왜곡 보정이 끝나고 나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4달락에 있는 니은 왜곡 보정된 영상 그 다음에 원근 효과 제거가 들어가는 거잖아. 지문 순서와 눈의 순서가 다른 거.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트 14에서 17번 세트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제가 봤을 때 15번 문제를 틀린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지문의 순서와 눈의 순서를 눈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캐치하지 못한 친구들이 고른 오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버전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문이고요. 아까 15번 그 문제가 훨씬 상위 호환, 더 어려운 문제여서 뒤에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 거야. 지금 이 지문 다시 설명하면 눈으로 봤을 때는 브레턴 우주가 먼저 기억이 그 다음이지만 실제 의미를 읽어보면 기억 니은 후에 1달락인 거죠. 까리? 네, 계속 읽겠습니다.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고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그냥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환율을 정할 때 금의 가치에 고정돼 있으니까 딱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한 달락의 내용 때려박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내용 바뀔 때 끊어읽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의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아, 좀 전에는 금 본위제였는데 금환 본위제. 아, 달러화가 추가돼서 그런가 봐.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금 태환 조정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 금은 1온스. 그 다음 35달러 이렇게 언제나 교환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근데 요거를 잘 읽었더라면 우리 애기들이 몇 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냐면 10번에 3번 선지를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거야. 10번에 3번 선지를 못 지운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게 너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못 본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넘어가도 되겠죠? 네, 계속 갈게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픽스,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에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뿔마 변동만을 허용했고요.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얘들아, 몇 번 문제를 풀 때 어려웠냐면 12번 문제 풀 때 오독 일어났던 친구들이 있어. 12번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오독을 했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을 그러니까 연결 짓지 못해서 걔네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환율과 교차환율 구별을 못해서야. 얘들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랑 고정하는 건 다른 거잖아. 고정하는 건 이렇게 하자라고 고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고정됨으로써 그 뒤에는 타다다 그거에 맞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그럼 일로 와볼까? 기역, 금 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모든 환율이야. 국가 간에 하는 그 모든 환율이 다 자동적으로 결정돼. 왜? 기준이 금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금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 보면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환율을 고정했어요.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달러를 제외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미국이야. 글씨 왜 이래? 미국이야? 얘네가 미국이고 얘네가 환율을 막 정하는 나라였어. 그럼 교차 환율은 뭐야? 얘와 얘.
어차피 얘와 얘도 미국 환율이고 얘와 얘도 그냥 미국 환율이잖아. 기축 통화인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고정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픽스 되고 나면 이 BC는 자동적으로 교차 환율이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이를 알겠지, 얘들아? 넘어가도 되겠죠? 3문단.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동화치환 시켜볼까? 너 뭐라고 동화치환 시켜야 돼? 그렇지. 경상수지 적자가 왜 늘어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미국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뭐 됐다는 거야? 공급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이 이제 보이네. 아,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아까 이 단락에서 금 1온스와 35달러로 언제나 막 교환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다른 나라들이 와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는데 금은 점점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까 이야기했던 금 태환 조항에 따라 1온스와 35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여기서도 우리 애들이 어려웠어. 이 문장 진짜 어렵다. 아, 이 글이 좀 어려워. 뭐랄까? 조금 약간 글 읽었을 때 명쾌하게 탁탁탁 이런 느낌이 좀 아니어가지고 한번 갈게. 이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야.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워. 보통 지시어나 접속어가 가르치는 말이 되게 딱 명확한데 여기서는 그 가치가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약간 우리 애들이 읽을 때그 가치가 뭔지, 이 상황이 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11번 문제 풀때 2번 선지 많이 골랐을 거야. 네. 일단 쌤이랑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 11번에 2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은 쌤이 지금 밑줄 친이 지렁이로 표시한 요놈 있잖아. 이두 놈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몰라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를 이제 문제 상황이에요. 우리의 문제 상황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입을, 미국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달러가 너무 과잉으로 공급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 준비량이 너무 급감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볼까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 뭔 소리인지 가볼까? 35달러의 금 1온스를 바꿔주니까 금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70달러. 70달러, 그냥 무조건 계산하기 쉽게 두 배로 바꾼 거야. 70달러랑 금 1온스를 막 교환해볼까? 그럼 이제 우리가 훨씬 금 준비량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캐파가 가능한 거지. 아, 옛날에는 35달러면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70달러 갖고 와. 그럼 이만큼 외국에서 70달러를 가지고 와요?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달러화에, 근데 이게 왜 가치를 내리는 거예요? 잘 봐. 옛날에는 이만큼 달러만 있으면 이걸 살수 있었어.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거나, 두 번째,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야. 달러의 가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여타국 반대로 환율의 관계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잖아. 얘가 환율을 하락시켜서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평가절상이었다라는 거.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 한 번만 다시 읽어봐, 눈으로. 됐어? 이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쉽게 써줄게. 어려워? 갈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였어. 두 번째,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 여타국은 남는 다른 나라는 뜻이야.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요. 달러화에 대해서 여타국 환율을 하락시킨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올린다고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여기서의 가치는 환율의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바꿔야지. 계속 얘기했잖아. 환율과 화폐 가치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달러의 가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달러 가치를 못 내리겠잖아? 그러면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거. 근데 딴 나라 화폐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율을 내려야지. 결국에 이 질문에서는 요세 개의 관계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이 환율이 올랐을 때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머릿속에 탕 박혀 있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게다가 그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그 가치라는 말이 환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타국 통화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게 내용이 좀 떠가지고 글이 되게 어려울 수 있었어.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 가치가 말하는 게 뭐지? 라고 내용이 뜨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러 화의 가치를 내려. 아, 달러화는 가치를 내려.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그럼 반대 상황이니까 달러 말고 다른 나라 돈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치. 반대 관계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 논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11번의 정답을 5번으로 잘 고를 수 있었을 거야. 넘어가도 되겠니? 네. 여타국의 환율을 내려서 화폐의 가치,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약속한 거라서.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타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었던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 아, 이제 알겠네. 그치? 아, 대미 국가. 환율이 올랐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상수지에서 흑자 이렇게 낼수 있었던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한테 도움이 되려면 얘네들이 환율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내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평가절상에 자기들의 평가, 자기들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여기에서 평가절상이라는 말이 무엇의 평가를 절상하는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애들이 어려웠을 거야. 여기서의 평가를 절상한다라는 건 환율을 하락시켜서 화폐의 가치, 여타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의 환율이 올라가서 경상수지가 막 흑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야, 니네 환율 좀 내려가지고 니네 화폐 가치 올려서 이렇게 문제 상황 해결하면 안 될까? 이랬는데 다른 나라들이 싫어, 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라는 게 뭐냐?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운. 부정, 부정, 부정이지. 나서려고 안 했어. 근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야. 그럼 결국에 뭐될 거란 이야기야? 평가절상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마르크화나 엔화에 대한 투기가 막 늘어나게 된 거죠. 와, 이 화폐 가치 오른대. 가치 오르니까 겁나 사야지? 라고 투기가 막 증가하게 됐고요. 결국 환율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문제 상황은 점점점 심해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해야 되는 문제 상황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야, 안 되겠어. 우리 그냥 금으로 바꿔줘. 그래서 결국에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요. 브레턴우드 체제는 붕괴되었다라는 거. 마지막 달러. 그러나 붕괴 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어요. 왠지 한번 볼래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래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각 다른 걸로 하잖아? 그러면 그 각각각을 짝짓는 것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깁니다. 이건 수학에서 조합을 한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눈으로만 보면 금본위에서 금환본위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붕괴 후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계속됐다라는 어떤 흐름, 그냥 통시적인 흐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달러가 금만 쓰이다가 금이랑 달러가 쓰이다가 무너져도 계속해서 달러가 쓰인다라는 이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지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 이거가 머릿속에 담겨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 내용은 어쨌든 지문에서 뽑아낼 수 있긴 하지. 근데 처음 보면 이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어. 어려워, 어려워.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0번, 위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실제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인데 아이들이 다른 걸 많이 골랐어. 왜 다른 걸 많이 골랐는지 가볼게. 2번 선지가 아까 본 말이 다 있어.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세계 경제 위축 볼래? 1달러에 살펴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브레턴 우즈 체제 이런 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말도 나와 있냐면 세계 경제 위축 이런 말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말도 나와 있냐면 아까 붕괴 어딨니? 두두 붕괴 지금 보면 알겠지만 10번에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워딩이 다 지문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2번 선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2번 선지를 다시 가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얘들아 이거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구조적인 모순이지 얘가 붕괴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쌤 붕괴 있잖아. 얘들아 붕괴는 이 체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어? 따라서 10번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2번이 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1달러에서 본 워딩들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거 앞에서 본 거랑 왜 안 지워져?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우리 아까 몇 번 문제 풀 때 이거 했었냐면 5번 문제 풀 때 3번 선지 기억나? 5번에 3번 선지가 지문에서 본 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애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골랐었잖아. 적절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선지에서 막 답을 찾았잖아. 똑같아. 10번에 2번 선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깔 맞추기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없게 틀리게 출제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1번.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 뭐 때문이에요? 마지막 달러에 나와 있었잖아요. 만약에 기축통화 없으면 가짓수가 겁나 많아져. 그래서 달러화를 계속 쓰는 거야. 3번 선지, 미국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가? 중앙은행이 의무, 이런 말들이 아까 앞에 2달러에서 중간에 얼핏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 전체는 뭐 금이 쓰였다가 금이랑 달러가 쓰였다가 막 이런 내용이지. 갑자기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 선지를 골랐던 것 같아. 근데 중앙은행에선 이걸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였어? 금태환 의무는 미국 중앙은행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이 문제도 정답을 약간 3번 선지라고 골랐는데 앞에 문제를 풀 때에도 약간 잘못 풀었어. 몇 번 문제를 풀 때 잘못 풀었냐면 5번 문제를 풀 때에 2번 선지라고 골랐어. 그럼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4번 선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거. 뭐 금이랑 달러 계속 얘기했고요. 5번. 왜 신뢰도가 하락했을 때 과잉 공급됐으니까. 지금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정답률 장난 아니야. 이 문제가 화작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30%고요. 언매의 경우는 정답률이 38%였습니다. 뭐 난리 났죠. 왜 어려웠냐? 이것 때문에. 씹어야 돼. 아, 글이 어려워. 아, 글이 어려워. 일단 글이 어려워. 바로 가보자.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물어볼까?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유는 지문에 마지막 단락에서 이것만 나와 있었어. 그냥
마지막 달러에서 뭐라고만 나와 있었냐면 붕괴 후에도 달러화가 계속 기축통화로 쓰였다. 뭐 이런 말만 나와 있었지.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저라 이런 말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1번 선지를 골랐던 것 같아. 기축통화로 계속 쓰였는데 뒤에 내용은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고평가 이런 말이 지문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에이 1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었던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씹어야 돼. 가. 우리 아까 지문에서 3단락에서 얘기했던 문제 상황이 있었지. 달러가 너무 과잉 공급된 거야. 달러가 너무 과잉 공급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달러의 가치를 내리자. 아니면 달러 자체의 가치를 내리지 못하면 여타국 화폐의 가치라도 올리자. 이 두 가지가 결국의 해결책이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이 말의 전제마. 말해봐.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번 선지 가볼래? 달러화가 지금 현재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야. 근데 브레톤 우즈 체제에서는 그걸 손댈 수가 없었어. 이미 이렇게 약속을 픽스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아 지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지지쳤어.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라는 1번 선지는 가져갈 수 있는 거지. 1번 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론의 과정이 필요했어. 첫째, 이 아이의 문제 상황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달러화의 가치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그 전에는 손댈 수가 없는 약속이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지지치고 난 이후니까 그 뒤에는 그럼 얘를 가치를 내릴 수가 있었겠네라는 두 단계의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론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선지 좀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2번 선지도 가볼까요? 브레톤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었던 건 뭐 때문이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상황 기억나지? 야 니네 이거 가치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 라고 했는데 엔화랑 마르크화는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상황 올려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싫어? 라고 했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아이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했다라는 거. 이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이 상황이라는 이 지시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 이 아이들이 증가한 것은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상황의 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중 부정.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었던 이중 부정을 파악하는 고것 때문에 2번 선지도 아이들이 많이 골랐지만 답일 수 없다라는 거. 3번, 아이들이 또 3번 선지를 골랐던 이유가 금 생산량? 생산량을 왜 증가시켜? 지금 생산량 증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고평가 문제를 고른 거랑 비슷한 이유로 생산량 증가가 갑자기 왜 나와? 3번.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던 것 같아. 근데 생산량을 왜 증가시켜야 될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어볼까? 지금 이 문제 상황 왜 일어났어? 왜 닉슨 쇼크가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금량이 급감하게 된 거야.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달러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환율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 자체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따라서 3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4번 선지는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이 5번이 되는 이유 가볼까요?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금의 양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12번 문제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어머 발문에서 세 국가라고 준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미국, 독일, 일본. 지문에서 뭐 세 국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합니다. 지문과 같은 상황 준 거예요. 얘네들은 뭐 쓸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은 마르크화, 얘네들은 엔화, 얘네들은 달러 이렇게 사용할 때 기니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 기니디 가볼까? 기응, 니은, 디귿. 기역, 금본위 체제에서는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정해졌어? 뭐 이런 기축통화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역에서의 환율의 가짓수는 3개였을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겠죠? 네. 기억에서 환율의 가짓수를 계산해 보면 그냥 우리 아까 1달락에서 뭐라고 했지? 2달락이죠? 2달락에서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국가의 수만큼인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니은의 경우에서는 니은은 아까 브레턴우즈 체제였었잖아. 니은의 경우에도 환율은 3개. 디귿 기축통화가 없을 때도 환율은 3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교차환율이라는 왜 이렇게 말 저냐. 2달락의 마지막 가볼까? 교차환율.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교차환율. 무슨 말이냐면 얘 픽스.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끼리 결정되는 교차환율은 니은에서 1개였죠. 디귿에서는 교차환율이 없어요. 왜? 기축통화가 없으니까. 기억에서도 그런 교차환율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축통화가 통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기축통화가.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선지로 내려갈게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3개였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만큼이죠.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 니은이 붕괴된 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가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 니은과 어려워. 잘 들어. 잘 들어. 아이들이 잘 들어. 2번 선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어. 이렇게 푼 친구는 진짜 잘못 푼 거야. 얘들아, 니은이 붕괴된 후와 디귿은 다른 의미야. 쌤, 왜요? 니은이 붕괴되고 디귿이 됐잖아요. 근데 디귿을 봐. 디귿.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의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디귿이고요. 니은이 붕괴된 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이 붕괴됐다라는 말을 디귿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애들 많이 낚였어요. 주의하세요. 네. 아, 니은이 붕괴된 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예요. 그러면 교차환율의 경우에는 니은 붕괴 후에도 하나, 니은 때도 하나. 가짓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같겠죠. 3번 선지,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 늘어나 볼까요? 이번에는 한국을 늘려놓겠습니다. 그럼 환율이 몇 개 늘어나는지 가볼게요. 환율이 한국이 늘어나는 순간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나잖아. 따라서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말 역시 틀린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4번 선지가 어려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얘들아,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환율, 그리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그리고 교차 환율. 이거 다 다른 의미잖아. 그거 다 구별해야 되는 거지. 너무 거지 같죠? 니은, 잠깐 화냈네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어.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3개였죠. 올라가 볼까? 2달락 기억 찾았니? 기억 금본위 체제에서는 한은 두 줄 밑에 내려갔더니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고요.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아, 국가 간 통화 비율. 그러니까 국가 수만큼인 3개였었고요.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는 환율의 의미는 교차 환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겠죠. 따라서 4번 선지 역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니은에서는 교차 환율의 가짓수 하나였었고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나라만큼이니까 3.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니은은 교차 환율이고요. 디귿은 환율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선지도 지금 다 다른 거 보이지.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이다. 교차 환율이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이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훅
읽으니까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푸셨던 12번 문제의 정답률은 화작의 기준으로는 44%, 엄의 기준은 57%였습니다. 아들 진짜 많이 틀렸죠. 근데 진짜 많이 틀렸던 이유는 기니디를 구별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환율과 교차환율, 자동으로 결정되는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탁 먼저 잡고 나서 선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오독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 이제 왜 어려웠냐? 진짜 어렵지 않았어? 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어. 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냐?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문제가 어려울 때는 문제가 어려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어려웠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플로우로 가야 너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한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여. 왜냐면 우리 지문에서 계속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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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문제를 봤더니 보기에서 갑자기 A국의 금리가 인상됐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또 소득세가 감면됐다. 뭐 금리가 인상됐다, 소득세가 감면됐다, 군비가 증대됐다 이런 말들이 지문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말이라서 에? 이 보기는 또 뭐야? 금리랑 환율은 어떻게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에서 계속 읽었던 내용은 달러가 과잉 공급됐다라는 이야기였잖아. 근데 달러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 과잉 공급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지문에서 얘기한 거랑 반대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A국에 대한 B국의 통화와 C국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A국에 대해서 B, C국 한 나라 내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A국과 B국의 관계, A국과 C국의 관계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B국과 C국의 관계까지. 이거 얼마나 어려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지문은, 이 보기는 지문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똑같은 보기입니다. 쌤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잘 봐봐. 여기서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돼 있잖아. 국내 국외 얘기잖아. 얘들아 아까 달러가 과잉 공급됐었던 거 기억나? 왜 과잉 공급됐어? 뭐를 되게 많이 해서? 수입을 되게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과잉 공급됐다는 이야기였지. 근데 수출은 별로 많이 안 하고 수입이 엄청 커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과잉 공급됐지만 그 나라 내에서 통화량은 감소한 거잖아. 이쪽으로 와볼래?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어머 기축 통화국인 A국,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됐고요.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 해서요. 대량의 외국 자본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통화 공급이 이 나라 내에서 통화 공급은 감소했고 외국으로 돈이 계속 이제 달러가 과잉 공급된 상황인 거죠. 잘 모르겠으면 뒤에를 볼게요.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주도했고요. 교역을 하면서 블라블라한 개입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볼까요? A국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켰대요. 어? 이게 해결책이 됐다고? 아, 여타국의 환율을 내려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거니까 결국에 지문과 동일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A국, A국에서 B국으로 갔을 때 환율을 50% 내렸고요. 또 A국에서 C국으로 갈 때 환율을 30% 내렸어. 그러면 하나 더 가볼까? 여기도 뽑아내야지.
B시국을 비교해 볼 때에 이 시국에서는 환율이 20% 오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지로 내려가 보자. 1번 선지도 많이 골랐어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애들이 1번 선지 왜 많이 골랐냐? 볼래? 다 봤어. 금리 인상, 통화 공급, 외국 자본 대량 유입. 또 살펴봤더니 보기에 금리 인상, 통화 공급, 외국 자본 대량 유입. 이 말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아까 10번의 2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죠. 10번에 다른 문제 골라서 10번 문제도 틀렸고 13번에도 1번 선지를 고른 친구들은 내가 지금 눈깔 맞추기로 문제 풀고 있구나. 지문 내용을 씹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얘들아,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의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거꾸로일걸?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이 감소해서 해결책으로 이걸 이걸로 인해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돼서 문제 상황이 생긴 거잖아. 선후 관계 완전 거꾸로 됐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어?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 국제적인 합의로 인해 A국에 대한 B국 통화의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서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해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한 거지. 아까 우리 지문에서 이야기했었던 문제 상황과 똑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환율을 하락했어요. 그래서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우리 아까 지문에서 이야기했던 문제 상황 기억나? 지문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문제 상황, 달러의 과잉 공급.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환율을 하락시키는 내용이었었잖아.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는 내용이었었잖아. 그치? 그리고 환율과 화폐의 가치는 반대니까 환율, A국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B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지. 이렇게 씹어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치? 넘어가도 되겠죠? 네.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인 합의로 인해 A에 대한 B의 환율, 아 내려갔어요. B에 대한 C의 환율이 모두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B에 대한 C의 환율은 상승했으니까 3번 선지 역시 틀린 말이 되고요. 4번 선지, 다른 모든 게 변하지 않았다면 A국에 대한 B국과 C국의 환율이 하락했고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이라는 거 왠지 가볼까? B국에 대해 C국의 환율이 올랐어요. 어머, 환율이 올랐네? 환율이 오르면 이러돼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이런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어? 진짜 너무 어려워 얘들아.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가져가시면 경제 지문도 끝. 얘들아, 이게 진짜 어려웠어. 설명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웠지, 그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시간 내에 풀라고 하는 거야, 그죠? 네.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네. 이렇게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선생님과 비문학의 살펴볼 쭉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문단과 4문단, 눈으로 보면 3문단이 먼저인데 실제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4문단에 있는 니은 후에 3문단에서 이야기한 그 어떤 원근 효과를 제거한 영상을 얻는 그 플로우였다는 걸 파악했으면 15번 문제 정답 고를 수 있었을 거고요. 16번 문제는 그림으로 변환시켜서 구현시킬 수 있었어야 됐던 내용이었지.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쭉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될 내용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문학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무 고생했어. 네. 다시 한번 지문 쭉 훑어보면서 가져갈 내용 가져가봐. 특히 이 지문에서 4번 선지의 포인트는 결국에 너네들이 이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파악했나,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거든. 물론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다 뽑아내는 연습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야, 평가원은. 그러니까 계속 올바르게 생각하고 초지자가 원하는 것만큼 계속 더 많이 뽑아내고 이런 연습들을 하면
당연히 수능 잘 볼 수 있겠죠. 선생님 형광 친구들 그리고 인강 친구들 중에서도 잘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그것 때문에 이래서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라는 사고체가 굉장히 잘 연습된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선생님이랑 단일비 강의에서도 농구도 강의에서도 뭐 한끗 강의에서 파이랑 강의에서 쭉 같이 연습할 테니까 네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같이 이어가 볼게요. 네 문학 부분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18에서 23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야기했듯이 7개의 지문 중에서 3개가 입에서 연기였었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 문학 세트를 풀 때 가장 어려웠던 세트는 바로 18에서 23번 지문이었을 거야. 18에서 23번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지문 자체가 3개야, 3개. 가도 읽고 나도 읽어야 되는 다도 읽어야 되는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런데 그 세 개 중에 EBS 연계된 건 나 작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나머지 작품이 EBS 비연계인데다가 굉장히 낯선 지문이었거든. 평가 이육사 너무 좋아하지 않아? 아니 2018학년도에 강 건너간 노래 나왔을 때도 애들이 막 엄청 어려워했는데 또 선생님도 처음 보는 아니 진짜 선생님 처음 보는 시거든. 네. 이런 시들을 어떻게 쏙쏙 골라오는지 모르겠어. 네. 가시 이육사의 초가라는 시는 굉장히 낯선 작품이었고 다 이옥의 수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 게다가 심지어 지문도 가나다인데 하나 연계 나머지는 다 낯선데 문제도 여섯 개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로 아마 우리 아이들의 시험지 8면에 있는 22번 문제와 23번 문제가 정답률이 22번은 화작 기준 51%, 엄매 기준 61%, 23번 문제는 화작 기준 41%, 엄매 기준 47%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아마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이런 이유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어머 가가 비연계야. 낯선 시가 딱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일단 왜 제일 첫 번째 당황, 뭐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는 보기부터 확인해. 결국에 문학에서의 보기라는 건 출제자가 이 세트는 이렇게 푸는 게 어때?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방향성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겠죠. 제목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확인해서 아 이런 제목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아까 선생님이랑 비문학 지문 살펴볼 때 정립, 반정립, 종합, 해계의 첫 지문 기억나? 그거 했을 때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게 화제니까 이 세 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제목을 통해서 설계하는 거지 뭐. 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거 설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목과 1년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제목이니까 이렇게 1년이 나왔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시는 서정 관례니까 정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정서를 드러내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 상황에 주인공,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화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연물이 나왔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야. 자연물이 단순 배경인 경우도 있어. 그리고 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선생님, 단순 배경인지 메인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단순 배경은 그냥 한번 백그라운드로 나오고 다시 안 나와. 근데 제목이 자연물이거나 아니면 걔가 1년에 나왔는데 2년에 또 나와. 아니면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어있어. 그럼 메인이 되는 놈이겠죠. 여기서 메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화자야. 결국에는 우리와 상반되는 대상이거나 동일시되는 대상일 겁니다. 이렇게 시를 독해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19번 문제 보기를 한번 가볼까? 보기를 봤더니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 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아 창작 장소가 유폐된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장소래.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제목에 있는 초가는 그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해서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묘사했다라는 거. 얘들아, 이웃사시가 나오면 항상 보기가 나와. 그리고 항상 그 보기에 대한 설명은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보통 이 시가 조금 읽을 때 거걱거렸다면, 뭐 때문에 거걱거릴 수 있었냐면, 보통 아주 일반적인 시들은 그냥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아니면 안 좋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지를 다지겠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는 거꾸로 시상, 일단 첫 번째는 시상의 전환도 일어났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보기에 밑에서 둘째 줄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했다라는 거. 봄에서 겨울로의 시상 전개도 있고요, 낭만에서 비극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상의 전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초가. 뭐 이 초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떠올린 고향 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떠올린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현재 있는 뭐 유폐된 지역이 초가일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읽어볼까요? 구겨진 하늘은 묵은 예기책을 편 듯. 갑자기 묵은 예기책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우리는 제목이랑 1년, 보기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 보면 보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묵은 예기책은 바로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기 위해 쓴 말이구나. 묵은이라는 이야기는 보기에는 오래전이라는 말과 대응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보기를 활용하는 거야.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싸인 산기슭에 박진 아래 밑에 황혼이 묻어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에 종이 쳐서, 초가 집집마다 이제 호롱불이 켜져. 그리고 고향을 그린 묵화가 있는데 그 묵화 한 폭에 조미 쳤대요. 이 조미 쳤다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묵은 예기책이랑 거의 대응되는 맥락의 이야기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19번 문제를 살펴봤더니, 19번에 1번 선지. 아, 돌담물에 쌓여있는 산기슭을 묘사해서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화자가 지금 현재 고향을 회상하고 있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떠올리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에 뭐 제목에서의 초가는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유폐된 지역이 될 테고요, 거기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2연 가볼까?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보리밭도 있고요, 나물도 캤고요, 종달새 소리도 나오고요. 아마 이게 보기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봄의 모습과 대응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읽었으니까 19번의 2번 선지, 봄날 보리밭의 풍경이다,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라는 거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죠. 빈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서 술래잔 뒷밤 위에 몸의 꽃이 피었고요. 그다음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그네를 탔는데 그 그네줄에 비가 이렇게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암내강 씨리나무가 막 밀려서 흘러내려, 나무가 밀려 흘러내릴 정도였으며, 단순하게 비가 온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비가 많이 온 상태를 말하나 봐. 그러니까 바로 밑에 젊은이는 뗏목을 타고 돈을 벌러 항구로 흘러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밀려나간 쓰레나무와 이 젊은이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서리빨 입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19번의 3번 선지를 가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완전히 틀린 말이 되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없겠죠. 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흘려나간 거, 젊은이도 돈을 벌러 항구로 흘려나간 거, 이런 것들이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보기에서도 방향성이 일제강점기의 현실,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보기를 우리 그 선생님이랑 나중에 한 끗 더 문학에 살 텐데, 외재적 내용의 보기거든. 외재적인 내용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와 선지의 방향성을 맞춰주면 돼. 근데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망이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19번에 계속 갈게요.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와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깎이는 한겨울, 드디어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네,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굉장히 춥고 힘든 현실을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가져가면 19번에 4번
그 현실 너머를 꿈꾸는 소년,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 데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다라는 4, 5번 전제 굉장히 쉽게 지어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시 독해해야 되는지 그 과정 보여드린 거고요. 읽었으니까 18번 가에 걸리는 거 가볼까? 1번, 가에서는 현실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고요. 그 해결책으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말도 틀렸죠. 1번 선지는 틀린 말. 그 다음 4번 선지 가에서는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 자연물의 쇠락? 이건 약간 세모인 것 같아. 봄에서 어쨌든 겨울로 흘러갔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쇠락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의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애매하다 싶을 때는 킵. 뒷부분에 봤더니 뭐라고 남아있냐면 인생에 대한 무상. 완전히 틀린 말이지.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19번의 보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번 가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 자연물과 교감? 자연물과 교감하기 위해서의 전제는 자연물과 내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의인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1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지울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나요? 네. 그렇게 하고 22번 문제도 가볼게.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묵화만 가자. 1번 묵화와 박쥐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박쥐나래 미치다. 그리고 또 뭐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묵화, 수묵화잖아. 수묵화는 흰색에다 검정 색깔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이야기했다라는 1번 선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2번 선지,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인 상황? 약간 세모지 않아? 황혼이 묻어오면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되려 황혼이 묻어오는 상황이면 붉은 색깔의 이미지가 강해야 되는데 여기서 묵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 선지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잘 모르겠으면 뒷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문학 선지를 지을 때는 세모치고 킵하고 넘어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3번 선지 가볼까? 가에서 조미처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이 깊이. 이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선지,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분절된 이미지. 왜 분절된 이미지라는 거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보기에서 되게 좋은데 일제강점기 되게 안 좋은 현실 이런 거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과도한 해석은 아니겠네요. 킵, 5번,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뭐 부끄러워서 몸의 꽃이 피었고 부끄러워 몸의 꽃이 피었고 라고 했으니까 5번 선지도 가만 가지고는 풀 수 있겠네요. 결국에 킬러가 되는 건 나였었나 봐요. 넘어가도 되겠죠? 23번도 가볼게. 23번에 1번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에 그와 관련된 호롱불이 켜진다. 그래서 그 저녁 풍경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당연히 1번 선지 쉽게 지울 수 있었고요. 2번 선지,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불안정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가 읽고 가에 걸리는 문제 끝.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좀 전에 하지 않았어? 어디에서 했어? 그치? 비문학 가나 세트를 풀 때에도 쌤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를 읽어. 그리고 가에 걸리는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나서 나를 읽고 나에 걸리는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 똑같아. 물론 가나다를 다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 선생님. 아니 선생님 문학적 많이 알잖아. 선생님 문학적 많이 알게 되면 쑥 읽고 툭툭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내용을 다 너무 많이 담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가를 읽고 가에 걸리는 문제들 풀고 나를 읽고 나에 걸리는 거 풀고 다를 읽고 다에 걸리는 거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나를 한번 가볼까? 나는 사실 EBS 연기였었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민정 모의고사 3회에 넣었던 마지막, 그러니까 3회 세트였는데 3회에 넣었던 게 바로 거산호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계속 4회, 5회, 6회 내달라고 하나 봐. 너희 새끼들. 가볼게. 네. 너무 힘들어요. 거산호. 오늘 북창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은 뜻은?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써줬던 거 기억나? EBS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지.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대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쌤 뭐 신목 수업 틀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뭐 그죠? 뒤에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아 그러면 결국에 이 장거리와 사람이 대응되는 거구나. 그리고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아, 이 산은 태고로부터 푸르렀대.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변했었지만 산은 태고로부터 푸르러. 그럼 산은 뭐 하지 않는다로 동어치환 시킬 수 있어? 늘 변하지 않고 푸르르다 라고 동어치환 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과 무엇? 사람과 산이 대조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산이 가지는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던 거 기억나니? 선생님 지금 신목 수업 다시 대응시켜주는 거야? 했던 거 다. 고요하고 너그러워서 수하는 데다가 고요하죠. 너그럽죠. 오래 살아요. 보옥을 가져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산의 모습들. 그리고 마음이 원래 산을 사랑해서 항상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 자라 거기가 묻히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알아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데 그리운 산아. 이 마지막에 후각적 이미지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그런 정기를 그리며 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해당되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2번 선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거 사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사람이 맨날 변해 쌓는다 장거리를 등졌다 라는 거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일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뒷부분 앞날에 대한 회의 이건 지금 앞날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잖아. 산을 예찬하고 산에 대한 뭐 넌 산 너무 좋고 이런 산의 모습을 배우고 싶어. 산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번 A, 2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이미 5번 선지는 가에서 틀렸으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산의 속성. 선생님이 씹어먹는 EBS 할 때 출제 포인트 써줬던 내용들 다 기억하면 너무너무 쉬운 선지야. 산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가졌다. 쌤 써준 출제 포인트 그대로죠. 2번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뭔 개소리야. 정답은 2번이죠. 이건 되려 산의 이런 속성들을 내가 배우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뒷장 22번 아까 나시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가볼게. 1번 선지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해서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1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2번 선지 이 북창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웬 절망이야. 주제가 완전히 틀렸죠? 3번 선지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산은 계속 좋고 완전 좋고 계속 좋으니까 인식 변화가 아니지. 처음부터 끝까지 산이 좋다는 얘기잖아. 4번 선지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건 선망된 세계와 분리된 거?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얘는 지금 산에 있는 아이인데 뭘 분리가 되어 있어.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마지막으로 가보면 3번 선지. 아마 3번 선지가 좀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왜 우리 애기들이 3번 선지가 헷갈렸냐?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의 속성. 이 말도 조금 걸리고 인심이 쉽게 변하는 이런 말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 장거리와 사람을 대응시켰더라면 변한다라는 속성과 장거리의 내용을 대응시킬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변한다는 속성 뭐가 인심이 변화한다라는 3번 선지와 그대로 대응될 수가 있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마지막 다작품입니다. 다작품 앞부분에 한번 가볼까요? 제목을 봤더니 담초, 풀에 대해 담 이야기하다 뭐 이런 내용이네. 온갖 꽃들이 막 터져 광채가 찬란해. 바람이 불어오면 향이 너무 좋아. 꼴뱉는 자가 낫을 가지고 배 한숨을 쉬면서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데 만물이 무성히 자라고 다 은택을 입어. 그런데 우린 어떻게 하는지 가볼까?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고운 아름다움에 비춰보면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 모란은 굉장히 크고 해당화는 굉장히 작겠지. 하지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아, 얘들아, 이거 아까 해겔이랑 똑같아. 해겔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었어? 대응시키면서 읽었잖아. 그러니까 해겔 지문에 가 문단 읽었을 때 쌤이랑 우리 애들 어떻게 읽었었냐면 가의 이 문단 읽었을 때 기억나? 여기다 막표 그려가지고.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대응시키고 그 밑에다가 또 그대로 하나하나하나 대응시키고 붙여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똑같아. 그거의 문학 버전이야.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여기서의 귀함은 모란. 여기서 이야기한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귀중함이라고 했잖아. 해당화의 곱고와 아름다움. 해당화는 사실 굉장히 곱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는 거.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야? 모란에 대한 이야기지. 모란은 부호가의 장막 안에. 다른 말로 바꿔볼까? 실내에서, 집에서 눈앞에, 아, 봄이네. 라고 봄바람을 지켜보는데, 어떤 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이제 바꿀게. 어떤 것은 짧은 낯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툭툭툭 베어지고 변한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순서 안 바뀌죠? 사람 가까이에 있는 뜨락에 있는 이 모란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서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닐까?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요한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먼데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고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늘고 작은 것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대응해서 읽었더라면, 그리고 하나 더,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가볼까? 결국에 조금 전에 읽은 중략 위에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났고 땅이 길렀어. 그래서 만물이 무성히 자랐고 은택을 입었단 말이야. 그런데 대체 왜 귀함과 천함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아. 낳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어. 하늘은 그 조화가 다 균일한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널리 그걸 베풀지 못하니까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거지. 가까운 건 친하게 여기는 거고 멀리 있는 건 소원하게 여기는 거고. 하늘이 이미 나눠주었는데 어찌 사람이 이렇다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마지막 문장이 되게 어렵다.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볼까?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거. 단순하게 풀. 그래서 베어서 소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거. 아니면 나비가 다투어 찾는 예쁜 꽃. 그것이 어찌 달리 보겠는가? 사실 풀은 달리 보지 못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선지를 가볼게. 3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서 결국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기억나?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건 굉장히 가늘고 작아. 그래서 이름 없는 것들, 이런 막 너무 빽빽이 늘어선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번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3번 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마찬가지 쭈준 뒤로 넘어가서 21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결국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형체나 쓰임새 이런 걸 비교하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본성에 맞게 이름을 부여, 이름 부여 내용도 아니었었고요.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결국에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이건 주체 바꾸기로 틀렸고요. 4번.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균일하고 가치를 가지지 않는데 인간이 이런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마지막 25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다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4번 선지랑 5번 선지만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쭈준. 자, 1번, 2번, 3번은 아까 가나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4번 선지.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낸 건 맞죠. 그런데 인간과 가까운 분위기의 적막한 분위기가 아니지. 굉장히 꽃을 탁 해서 되게 나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귀하게 꽃을 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막한 분위기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5번 선지를 아이들이 많이 골랐던 이유는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 소의 풀이 왜 소의 행위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풀을 막 앞에 종이 베었어. 그래서 풀한테 먹으라고. 소의 목구멍에 넘어갔다는 이야기, 소가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비가 꽃을 찾아서 막 떠도는 그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 풀은 그냥 뭐 널브러져가지고 소가 막 먹는.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풀. 다른 말로 바꾸면 향이 막 있어서 좋은 그 꽃의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준다라는 5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생활 살펴볼 문학도 끝.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런 낯선 시를 독해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쌤이랑 씹어먹는 EBS에 계속 할 거야. 쌤이 EBS 작품도 좀 전에 거산호처럼 수업하면서 출제 포인트 뭐다 말해줘.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다 나왔어. 이번에 탄군가 이런 거 봐봐. 애들이 진짜 읽지도 않고 풀었대. 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쉽게 나온단 말이야. EBS에 했던 작품들은. 문제는 우리가 안 배운 작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우리 애들이 계속 낯선 작품 독해하는 수능적 독해 연습. 그리고 EBS 출제 포인트까지 쭉 같이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선택 과목으로 이어갈게요.